듣다가 보니 빠져드네. 듣다가 보니 재미가 있네. 책 속에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이게 웬걸 기다려지네.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 터크쇼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안녕하세요, 김두식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저보다 젊은 세대의 똑똑한 사람들을 좀 두려워하기 시작했는데요. 2000년대 이후부터 확실히 그 이전에는 보지 못한 아주 똑똑하면서 지식에서 디테일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대체로 남을 까는데도 아주 선수여서 늘 옳은 얘기를 하지만 비판받는 입장에서는 마음 한편이 불편했던, 저는 그분들을 보통 까대기 대장이라고 부르고요. 흔히 모두까기 인형, 모두까기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두려움이 어디에서 왔나를 생각해보면 저는 고시 공부했고 법학을 공부했고 여기저기 주워들은 건 있지만 사실상 대학에서 학문의 기반이랄까, 철학이랄까, 윤리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세대에 속해 있고, 혼자 책을 좀 읽긴 했지만 깊은 지식을 쌓은 어떤 스승들한테 뭘 많이 배우지는 못한 그런 세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학에서 가르치면서도 무슨 유럽이나 미국의 철학자들, 정치 철학자들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바로 위축이 되고요. 이런 약한 기반 때문에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고, 더 똑똑한 사람한테 걸려서 한 방에 날아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더 똑똑한 다음 세대를 보면 끊임없이 당신들 정말 똑똑하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건 어떤 면에서는 진심이고 어떤 면에서는 약간 제 나름대로는 생존 기법이기도 한 거고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이걸 좀 그냥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욕먹을 나이가 그냥 된 거구나. 그동안 제가 얻은 게 있다면 그거에 따른 당연히 부수되는 비판받는 부분도 있는 거고, 이걸 좀 받아들이게 된 것 같습니다. 요즘 20대들은 단군이래 가장 똑똑한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력도 없이 이런저런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게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미안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모든 자리를 다 내주고 40대에 바로 뒷방으로 물러날 수는 없는 그런 고민이 저한테는 있고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오늘 책다방에서는 세대론에 대한 얘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추상적인 얘기 말고 솔직한 얘기가 오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공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회에 공지해드렸던 공개 방송이 아쉽지만 취소됐고요. 다음에 좀 더 멋진 기획으로 직접 뵙는 자리를 꼭 다시 마련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은 매월 1일과 15일 두 차례 업로드됩니다. 이 방송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 문학 블로그 창문 radio.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팟이나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이튠즈와 팟캐스트 어플에서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팟빵에서 라디오 책다방을 검색해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밖으로 간 시. 안녕하세요, 황정은입니다. 오늘은요, 김성규 시인이 시를 보내오셨습니다. 77년생 시인이고요. 저는 최근에 끝말잇기라는 시를 통해서 이 시인의 시를 처음 접했는데요. 끝말잇기 놀이처럼 단어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뭐 물고기가 처음 수면 위로 튀어오른 여름, 여름 옥수수 밭으로 쏟아지는 빗방울, 빗방울을 맞으며 김을 매는 어머니, 어머니를 태우고 밤길을 달리는 버스, 이런 식으로 단어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게 어떤 계속 읽다 보니까 낡은 환등기를 돌려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참 좋았고, 끝말 잇기의 잇기도 이어보다 연결하다 라는 뜻이 아니라 잊어버리다의 잇기예요. 그래서 참 흥미롭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김성규 시인의 낭독으로 들어볼 시는요, 미식가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미식가. 저는 저희 몸을 태울 수도 있지요. 휘발유 냄새를 피우며 그의 몸이 타고 있다. 그는 가장 위대한 마법사. 불을 꺼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불을 끄는 건 예의가 아니에요. 그는 가장 위대한 마법사이니까요. 아까부터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손을 째는 노숙자들이 소곤거린다. 정육점 주인이 그의 옆구리에 칼을 쑤셔 넣는다. 저도 고기 한 점 못 먹었던 시절이 있답니다.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마법사이니까요. 엄마, 저 아저씨의 체온은 몇 도일까? 온도계를 옆구리에 집어넣어 보렴. 죄송해요. 저희 아이가 실험을 좋아해서요. 세상에, 온도가 그대로예요. 저는 늘 평정심을 유지한답니다. 고통을 참지 못하면 가짜 마법사일 테니까요. 그래도 누군가 불을 꺼야 하지 않을까요? 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그가 불을 끄고 있어요. 마법사에게 한마디만 해보라고 하세요. 입술이 점점 일그러지는 마법사. 고기 냄새를 맡을 때마다 당신들은 침을 흘리며 저를 기억하겠지요.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내가 과연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걸까요? 소아정신과 의사 서천석입니다. 아이를 위해 살지 마세요. 아이와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 시대 대표 육아 멘토 서천석의 신간 아이와 함께 자라는 부모 창비. 네, 오늘 북토크 시간에는 최근에 출간된 한윤영 기자의 청춘을 위한 나라는 없다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몇 년 전에 화제를 모았던 책이죠.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 엄기호 선생님까지 함께 모시고 이 세대론의 문제, 세대 간의 갈등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 선생님은 1971년에 울산에서 출생해서 연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 등 아주 좋은 책을 많이 쓰셨죠. 최근에 논문 주제는 뭐 단속사회에 대한 논문을 쓰신 걸로 알고요. 한윤영 기자는 83년에 대구에서 출생해서 안티조선운동의 원년 멤버 아흐리만이었죠. 아마 아이디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서울대하고 조선일보에서 주최했던 논술경시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았는데 뭐 그걸 거부를 한 적도 있고요. 이후에 여러 가지 어쨌든 좋은 글 계속 쓰고 청년 농객, 20대 농객으로 이름을 날렸고요. 안티조선 운동사, 뉴라이트 사용 후기 같은 아주 재밌는 책도 썼습니다.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춘을 위한 나라는 없다 책을 썼고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교 선생님 먼저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엄교라고 합니다. 지금 그 덕성여대 문화인류학과에서 강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로 우리 교육 기자들이 나와서 만든 그 교육 공동체 벗이라고 하는 데서 교육과 문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부하고 뭐 다른 교사들하고 같이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윤영 기자. 네, 안녕하세요. 한윤영입니다. 요즘은 매체 비평지 미디어스에서 일하면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도 역시 변함없이 황정은 황정은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황 기자. 제가 그냥 제가 스스로 인사하고 말죠.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황정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쨌든 재밌는 얘기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세대론 얘기하다 보니까 다양한 세대 오늘 모였는데요. 기본이 되는 텍스트를 제공하는 한윤영 기자는 83년생, 황정은 작가 76년생, 엄기호 박사님 71년생, 저는 67년생. 대체로 한 5년 네. 전후로 차이가 나는 띠동갑. 네, 두 분은 띠동갑이신 네네. 거죠. 네, 그래서 좀 다양한 세대 얘기지만은 따지고 보면 다 자기 세대하고 별 상관없는 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두 분 근황을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엄기호 선생님부터. 예, 저는 그 아주 늦게 그 박사과정에 들어갔다가요. 그 원래는 그 노동자들 파업에 대해서 그 신자유주의 국가가 어떻게 그 탄압을 하는가, 그게 문화적 효과가 뭔가 이걸로 논문을 쓰려고 했다가 그 파업하신 노동자분들을 인터뷰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분들 특히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그 어디죠 그 쌍용차 사건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파업 이후에 그 탄압받고 이제 이러면서 그 심리적인 충격이나 이런 게 너무 이렇게 크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를 하다가 이제 접고 그래서 이제 한동안 박사 논문을 접으면 놀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좀 놀다가 다시 그 학교가 어떻게 더 이상 교육의 공간이 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걸로 이제 주제를 잡아서 그걸로 이제 논문을 쓰고 이제 지난 2월에 끝냈습니다. 이제 끝내고 지금은 그 학교와 교육 그리고 성장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썼던 논문을 그 단행본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풍문에 듣기로는 엄생님 뭐 교수가 안 되기로 거의 선언 내지는 작정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아니요. 저는 교수가 안 되겠다고 선언을 한 게 아니라요. 제가 네. 늘 하는 말인데요. 저는 시켜주면 안 할 생각은 없는데 되려고 노력할 생각도 없습니다. 아, 그런 의미. 그런 의미가 좀 약간 와전이 되는군요. 네. 되려고 노력하지는 네. 않겠다 하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한 기자는 요새 책 새로 내고 되게 바쁘시겠어요? 예. 그 뭐 사실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또 이제 다른 데 기고도 하고 또 단행본 작업도 하고 있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좀 이전 글들을 좀 엮어서 수정한 다음에 낸 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고칠 것들이 많았고 또 낸 다음에도 또 좀 이런저런 인터뷰도 하고 뭐 이러느라 네. 시간이 금방금방 가서 다른 편집자들이 재촉을 받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청춘을 위한 나라는 없다 앞부분에 보면 이 등장인물 소개가 나오잖아요. 이 엄기호가 네. 등장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실제 본문에도 이 음유시인 트위터에서 두 분 얘기가 좀 오간 것 같은데 이 음유시인은 뭡니까? 이 갑자기 뜬금없이 저도 궁금해요. 네. 당사자도 궁금해하는 당사자도 이해할 수 없는 얘기. 저 근데 네. 그 앞부분에 그렇게 등장인물 소개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아이디어 좋았죠. 네, 정말로 네.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 선택은 아니었고 편집자가 좀 권유를 했는데 아 그래요? 그 편집자 네. 능력 있다. 아 편집자 능력 있어요. 네. 쓰기는 제가 다 썼죠. 쓰기는 네. 다 썼는데 근데 약간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전에도 그 다른 책을 쓸 때도 보면은 중간에 이제 주요하게 언급되는 인물들이 또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인 경우도 있으니까 어떤 뭐 등장인물이 누군지를 모르면 이제 감정입을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일종의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네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또 이제 또 그냥 이게 적으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좀 약간 직관적인 것들을 적으려고 했던 건데 이게 엄기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그 본인이 이제 트위터에서도 말씀하실 때 약간 이제 좀 무당에 이렇게 비유를 하시게 됐는데 다른 사람들의 말을 좀 받아서 많이 좀 하시잖아요. 그리고 좀 네. 거저먹죠 저는. 그리고 또 좀 약간 주워먹기라고도 하지요. 네, 좀 남들의 멘탈을 좀 끌어올리는 좀 그런 글쓰기를 좀 하시기 때문에 음유신이라는 비유를 하면 좀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썼던 거고요. 다른 사람들도 이럴 때면 뭐 변희재는 고소쟁이라고 나온다든지 뭐 그런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그 설정이 되어 있죠. 듣고 괜찮으셨어요, 음유신? 전 처음에 그 음유신 그 보시면 알겠지만 제 소개가 제일 짧거든요. 문화 인류학자 저술가 음유신이고요. 네, 제일 긴 거는 의외로 이 변희재 선생이죠. 맞아, 맞아. 키보드 워리어 고소쟁이 언론이 이렇게 나오는데 예. 제일 짧잖아요. 그리고 그 본문에 저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그 한윤영 기자가 그냥 한번 언급해 주신 것 같아요. 되게 다른 사람들은 되게 주요 인물들인데 사실. 근데 그리고 이제 뭐라고 이렇게 해야 될지 하면서 약간 좀
애매한 사람인 거죠. 어찌 보면 사실 왜냐하면 여기 등장한 사람들이 다 이제 농객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데올로기적으로 볼 때도 그러고 정치적 입장 이제 이런 거에서 되게 분명하게 그 포지셔닝들이 좀 있어요. 저는 애매한 사람이거든요, 사실. 그러나 비중면에서는 저작을 통해서 권위를 확보한 뭐 본인들은 원치 않더라도 일종의 멘토일 수 있다라고 규정을 좀 지은 거 아닌가요? 뭐 엄기호 선생이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예, 예, 등장을 하시고 사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뭐 엄청나게 자주 등장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항의도 들었는데. 판매 전략인가요? 예. 이 앞에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저도 사실 책 읽기 전에 예, 예. 야 이거 뭐 완전 진중권 얘기로 도배했겠구나 앞에 등장인물까지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런 기대나 우려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의외로 뭐 몇 번 나오지도 않으니까 네. 이건 앞에 왜 나와 있는 거냐라고 했는데 사실 오히려 한두 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한두 번밖에 안 나오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럼 이 사람 누군데 얘기를 하는 거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미리 좀 약간 적어놓고 가는 게 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그 앞에 나온 사람들을 전격 해부할 거라는 기대를 하셨던 그치. 분들에게는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야겠는. 진중권 선생님은 자기 이름 나오는 거 보고 책을 덮었다고도 트위터에 예. 올리셨죠. 그냥 안 보기로 했다고. 예. 근데 그분이 굳이 그렇게 또 트위터에 써주신 거는 나름의 좀 홍보를 도와주시려는 의도였다라고 저는 좀 선의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선의로. 예. 예, 서평을 써주긴 못 하겠는데 내 트위터로 이제 언급은 해주신 뭐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하자면 아까 제가 초반에도 우리가 다 우리 세대론이라는 게 사실 묶일 수가 정말 있냐 한 세대가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따지고 네. 보면 한윤형은 그럼 자기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인가? 뭐 엄기호는 엄기호 선생님 워낙 자기 세대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니까 어떻습니까? 한윤형은 자기 세대를 대표할 수가 있나요? 대표할 수가 없죠. 대표할 수가 없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론이 존재하고 이제 지면을 받는 상황에서는 그 말하자면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부여받는 순간도 생기죠. 그러면 이제 좀 더 잘 해야겠다. 내 얘기만 생각하지 않고 뭐 주변의 또래들이나 이제 후배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좀 잘 보고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공간이 이제 세대론이란 차원에서 공간이 열린 지면들이 좀 있는 것이니까요. 그럼 그 역할에 맞춰서 이제 뭐 이제 플레이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게 되죠. 뭔가 말이 더 안 이어지는. 아니요, 저는 네 그냥 계속 하시죠. 아 네. 근데 만약 그 이게 그 인문사회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있잖아요. 이게 되게 오래된 논쟁이거든요. 세대가 이게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특히 이제 사회학이라든가 이제 문학에서는 그 오래된 논쟁이긴 한데 특히 이제 계급론 중심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또 이제 문화주의자들 또는 문화 중심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분명히 어떤 구별되는 지점들 있고 유의미한 그 거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신데 오히려 한국에서는 저는 세대가 있느냐 없느냐라기보다는 어떤 조건에서 세대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 뭐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청춘을 위한 나라는 없다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세대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세대가 문제가 되는가 하는 걸 건드리는 책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예를 들면 이게 어떤 조건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예를 들면은 그 80년대라든가 이제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 세대라는 게 사회적 으로 유의미한 범주가 되지도 않았고 그 세대라는 게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지지도 사실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도 언제부턴가 갑자기 20대 그러니까 세대라고 했었을 때는 뭐 사실 50대도 세대인 거고 10대도 세대인 건데 네. 어떤 사회적 조건에서는 20대가 문제가 되고 어떤 사회적 조건에서는 50대가 문제가 되고 어떤 때는 이제 10대가 문제가 되고 이렇게 바뀌는 건 거죠. 그거를 보는 게 훨씬 더 저는 이제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그 부분에서 그 한윤형 기자 책이 이제 의미가 있는 건 거죠. 다른 데서는 뭐 이 세대가 어떻다라고 규정하려고 하거나 그러면 이게 그 어떤 뭐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름을 붙이려고 자꾸 그렇죠. 이름을 거죠? 붙이려고 했다면은 이게 왜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한 그 20대를 규명하는 책이 아니라 20대가 문제가 되는 사회에 대한 그리고 네. 그것이 나타내는 정치가 무엇인가 너무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뭐 좀 정확하게 보신 결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가령 이제 이를테면 뭐 사회 문제를 세대가 아니라 계급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하면 전 전적으로 거의 99% 동의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대 문제가 호출이 되는 맥락이 있는 것이잖아요. 청년 세대
그 뭐랄까 이제 한국 사회 경제 문제나 정치 문제를 청년 세대의 문제로 환원하는 그런 조류들이 있는데 그런 조류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 자체도 왜 너는 사회 문제를 얘기하면서 세대를 얘기하느냐 라고 하면서 세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금지시킨다면 그것도 사실 좀 현실 개입이 좀 아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좀 후기에도 썼지만은 사실은 이게 좀 약간 방어적인 작업들이 모여서 어떤 결을 형성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위에서 그 세대를 규정하고 그 세대에게 이제 어떤 경제 문제나 정치 문제를 떠넘기려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발언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모여서 이제 이 책의 2, 3부를 구성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뭐 좀 공감대가 그 동세대에게 좀 공감대가 가는 지점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에 일부에 나오는 글들은 좀 약간 사적인 차원의 글들이 좀 구성돼서 좀 그 도입부 역할을 좀 하게 된 뭐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제가 처음 접해본 세대론이 X세대였거든요. 네. 그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대학 입학 전후? 바로 직전인 것 같은데 네. X세대부터 시작해서 무슨 N세대, 책에 나오는 G세대, G세대. 그리고 말도 안 되게 G20세대 막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 한순간 지나가고 말았지만 그런 것들을 접하면 일종의 좀 약간 좀 불편한 심정이 있었어요. 뭔가 그 세대 바깥에서 어떤 그 뭐 무슨 세대 해갖고 이렇게 어떤 그물을 만들어서 그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떠서 보려는 떠서 이렇게 간편하게 보려는 그런 시도 이런 것도 좀 느껴지고 항상 그런 식의 세대를 붙이는 사람들이 네네. 20대가 자처해서 우리 무슨 세대야 이렇게 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도들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책이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자, 이 두 권의 책을 놓고 보시면요. 그런 얘기 안 들으셨어요? 디자인이 이 사람 배경 얼굴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한데다 제목에는 청춘이 들어가고요. 네네. 서로 좀 이 쌍둥이 같은 느낌을 주는 책? 좀 의식을 좀 하고 쓰신 건가요? 그리고 저는 두 책 소개하는 내용에서도 잉여라거나 삽질이라거나 뭐 젊음의 열정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젊음을 이야기하는 어휘들이 상당히 이렇게 정해져 있다, 한정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어휘가 좀 상대적으로 빈곤하다는 의미가 아닐까,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려는 그런 시도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출판 시장에서 그 청춘에 대해서 붙이면 핫하다고 하는 단어들이 다 이제 이런 것들이었던 건데 저는 약간 잉여라는 말을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하고 싶지는 않아 했었는데 근데 이게 또 연결이 되는 지점이 전혀 없지는 않았던 것이고 디자인 같은 것들도 사실 뭐 그런 차원에 좀 있죠. 이게 다른 시안들은 엄교 선생님 책이랑 더 비슷한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너무 심하다라고 해서 좀 본 게 이 버전인 거고 출판사 간에 어떤 협의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렇게 두 번을 쌍둥이 컨셉으로 이 버전은 좀 장기화 느낌이 많이 난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구나. 그래요, 맞아, 예. 맞다. 사실 저 그래서 제 글의 결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뭐 엄교 선생님이나 혹은 장기하의 이미지랑 좀 비슷한 것 같지는 않은데 또 이게 많이 다른 책이죠 사실. 네. 이게 또 이제 좀 뭐랄까 이게 또 포장이 되는 방식 자체는 또 이게 몇 개에서 제한된. 제가 볼 때 황정은 작가가 이 용어의 한정을 얘기한 거는 네네. 사실 두 분도 되게 어떻게 보면 비판적인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분들인데.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 그래놓고 또 지네도 청춘이야 뭐 이런 얘기 또 책 제목은 뭐 청춘으로 붙여서 또 장사를 해 뭐 이런 얘기 또 나오지 않 어떻습니까 우리 엄생? 저는 그렇게 말하면 이제 억울하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의 이 심성의 핵심엔 전 억울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책에서 그 문화평론가가 얘기했던 것처럼요. 왜냐하면 제 책은 벌써 3년 전에 나온 책이고 어찌 보면 그 아프니까 청춘이 아프니까 청춘보다 더 먼저 나온 맞아요. 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억울하죠. 그렇게 이제 알아줬으면 어쩔 뻔했어요. 근데 물론 뭐 제가 책 썼을 때도 이제 청춘이라는 말이 되게 그 문제가 됐던 문제 시대던 때였었죠. 근데 제가 네. 책 제목을 저 제목 제가 정한 거였는데요. 그 저렇게 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도 청춘 그리는데 그 청춘 거리는 사람들이 보면은 사실은 그 소위 청춘이라고 하는 그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니네는 뭐냐. 일종의 낙인 찍기 비슷하게 되는 면이 있죠. 네. 너는 청춘도 아니다. 되게 많이 나왔죠. 청춘이 청춘답지 않다라는 그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많이 쓰이는 말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럼 도대체 청춘이 뭐냐. 너네 이게 청춘이 아니라면. 그럼 너네는 도대체 뭐 청춘을 뭐라고 생각하기에 하는 거냐 해서 반어법
직접적으로 이렇게 쓴 거였어요. 근데 물론 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 당시에 뭐 잉여라든가 열정이라든가 이렇게 그 청춘이라는 말을 포위하고 있었던 어떤 다른 그 수사들이 있었잖아요. 잉여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제 그걸 포장을 해야 팔리니까. 그건 뭐 제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출판사 네. 소관이지. 아, 그렇죠. 이게 사실 이게 그 자기 얘기를 다시 그래서 확인된다는 게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위치 짓는다는 그런 의미도 물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자기 자신만의 문제인 줄 아는 경우들이 굉장히 대부분이에요. 저도 사실 저도 잘 거기까지는 잘 몰랐는데 그 책 나오니까 친구들이 보고 아 나도 부모님이랑 이런 얘기하는데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또래 집단끼리 공유를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지만 또 막상 그렇게 그 부모와의 소통에서 되게 내밀하게 꼬인 그런 얘기들은 서로 간에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그럼 이제 뭐 내가 모자라서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좀 보편적인 문제라는 걸 또 확인하면서 좀 위안을 받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되게 이렇게 그 제 책도 그렇지만 청춘을 위한 나라는 없다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 말 걸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라는 게 전 기본적으로 이게 그 막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읽는 책도 있지만 읽는 사람한테 말을 걸어주는 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을 걸어주면 이제 그 사람이 다시 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내 친구들은 어떨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말 걸기라고 한다면은 사실 뭐 제 책이나 아니면 청춘의 책이 막 뭔가 이렇게 개념을 설명하고 사회가 어떻다라는 걸 분석하고 이런 책이라기 이런 책의 성격보다는 이제 말을 걸어서 이제 그들에게 그들이 서로 이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이제 네. 그런 시도라고도 볼 수가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재밌고요. 저는 일단 재밌고 제가 한윤영 기자에게 느끼는 거는 사실 한때는 제가 한윤영 기자에 대해서 이 제가 표현한 까대기 대장들 있잖아요. 세상이 다 싫다. 맨날 이것도 비판하고 저것도 모두까기. 예. 저는 그걸 까대기 대장들이라고 부르는데 아 그런 어떤 일군의 그룹의 선도적인 인물인 것 같다는 느낌을 가졌다가 글을 이렇게 쭉 따라 읽다 보면 아니 한 기자 상당히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하나를 막 일방적으로 막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공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얘기를 되게 재밌게 담아내는 재능이 있는데 이번 책에도 재밌는 얘기가 되게 많은 그런데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예컨대 이 책의 내용을 네. 몇 마디로 독자들한테 요약해 준다면 청춘을 위한 나라는 없다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뭔가 한번 그거 그 말씀 듣고 얘기가 좀 진행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뭐랄까 제가 그 텔링을 하려고 쓴 책은 좀 뉴라이트 사용기 같은 책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메시지가 분명하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쓰니까 사람들이 사실 잘 못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좀 보여준다라는 관점에서 좀 책을 바라볼 그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제 그 말을 하려고 한 핵심적인 것들은 그 책을 읽는 또래 청춘 혹은 후배들이 이제 자신의 삶이 어떻게 지어져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권고하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뭘 행동하라는 것까지도 아니었고요. 근데 행동하려면은 자신의 조건이 이제 뭐 이를테면 시대적으로 혹은 뭐 그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인지가 저는 최소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인지가 없이 행동하는 것은 그것도 좀 굉장히 오만이거나 어떤 뭐랄까 이제 다른 식의 어떤 선동당함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인지가 없이 되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이건 청춘만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그 스스로의 그 행동을 이제 돌아보는 이게 자기가 그냥 사는 것과 이게 또 카메라로 찍어서 다시 보는 것 사이에도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거리감을 좀 획득하기를 바랬던 것이고 그래서 좀 이게 앞에 제 얘기가 나온 것도 이게 그냥 제 얘기를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런 걸 보면 또 이제 나는 어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이끌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역시 말 걸기였다는 거군요. 말 걸기. 그 말 걸기란 말씀을 원기호 선생님이 하시니까 아 그게 그렇게 요약하면 굉장히 네. 저는 맞구나라고 말씀이시네요. 네,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시면. 글쓰기 한마디 정리해. 글쓰기에서
저는 자기 고백하는 사람들 되게 높이 평가하거든요. 늘 자기 얘기를 먼저 털어놓는 사람들에 대한 되게 좀 존중하는 마음도 있고 존경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데 재밌는 게 이 모든 자기 고백에는요. 한국 사회에서는 그다음에 바로 따라 나오는 비판이 결국 너 잘난 척 아니냐 하는 얘기. 그게 네네. 그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하면 되게 억울했을 것 같아. 한기도 그런 얘기 좀 듣지 않았나요? 이번 이 억울함 오늘 얘기 나온. 그 사실 뭐 억울하죠. 왜냐하면 저는 원래는 이런 그 자기 고백적인 글을 쓰는 편은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 매체에서 적응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회 문제를 얘기할 때도 자기 문제가 좀 나와서 거기에 감정이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회 문제가 나와야 이제 그걸 받아들이게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기술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쓰려고 노력했던 측면이 있는데 그러고 있으면 또 이제 또 딱딱하게 쓰는 거를 좋아하는 소수 독자들은 왜 지면에서 일기를 쓰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는데 뭐 그런 점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었고 근데 이제 청춘을 위한 나라는 없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좀 자기 고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말 걸기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뭐 억울하고 말고의 측면도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뭐 말랑말랑하게 쓴다고 이제 뭐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딱딱한 책도 많이 썼으니까 그 책들을 좀 맞아요. 읽어주시면 트위터에 그런 얘기가 오갔었죠 또 아, 예, 누가 하길래 뭐 제가 트위터에서 한마디를 그렇게 했었죠 이제 뭐 안티조선 운동사나 뉴라이트 사용기를 보시면 이제 딱딱한 책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그렇죠 네, 끼어 팔기를 시도한 그런 식이었죠 근데 왜냐하면 이게 또 이제 뭐랄까 저는 또 어떤 측면이냐면 뭐 제가 이 책에서 자의식 얘기도 했지만 그게 이제 아 나는 이런 책을 보는 그 정도 수준의 독자가 아니야라는 그런 어떤 자기 과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세상에 어려운 책도 많기 때문에 이게 그 쉬운 책이 쉬우면 사실 딱딱한 사회과학 도서를 읽으시든지 뭐 철학책을 읽으시든지 하면 되는데 그냥 이제 그냥 대중교양 도서를 읽으면서 아유 뭐 이런 걸 사람들이 읽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 저는 약간 아유 왜 저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욕망해도 괜찮아라는 책을 썼을 때 네네. 너무너무 바랬던 게 이 사회과학 쪽 말고요. 사회과학 쪽에서는 팔리지는 않으면서 욕만 먹어요. 계속. 같은 편끼리 욕을 더 많이 하고 그래서 교보문고에서 이 중앙복도를 지나서 네. 저쪽 에세이칸으로만 넘어가면 거긴 제 생각에 뭔가 천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욕도 안 하고 책은 팔리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넘어가 보자고 넘어갔더니 네.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이 왜 이 책을 읽고 막 이거를 씹어서 아 이거 아니고 전 이거 길을 건넜다고 계속 얘기하고 싶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책은 지금 분류가 어쨌든 사회과학 쪽에 있는 거죠. 아, 네. 뭐 근데 또 에세이칸에 꽂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출판사의 입장에서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분야 순위는 먹고 서점에서는 에세이로 분류되기를 바란다. 인터넷 서점에서는 이제 그 분야 순위는 사회 쪽으로 먹는 게 유리하니까. 그렇죠. 뭐 그게 그리고 교보문고 같은 데서는 이제 에세이 칸에 꽂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내용을 어떻게 보면 네, 말씀하세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 이걸 그 말걸기라고 아까 표현했던 거랑 그 자기 고백 김주수 쌤이 얘기하신 자기 고백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저는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이렇게 조언과 충고라고 하는 걸 담은 책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특히 이제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책들은 주로 이제 분석과 비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많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읽고 나면 뭔가가 분석이 되고 그 평가가 됐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그 추상적이고 기호학적인 개념들 같은 거는 생기지만 그 사람들 이제 요즘 시대가 굉장히 또 냉소주의의 시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읽고 나면 그래서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냐. 이게 뭐 어떤 책을 쓰더라도 나오는 반응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건 또 뒤집어서 보면 사람들이 냉소적이기도 하지만 되게 멘토의 시대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조언과 충고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 누구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문제인 건데 문제는 이 조언과 충고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는 또 너무 조언과 충고인 거예요. 대놓고 조언하고 충고하는 거죠. 네. 그 뭐 그 멘토 책들이 보면 대놓고 충고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자문의 형태라든가 행동 계율을 막 정해주죠. 그쵸. 네. 그러니까 뭐 자기계발사 남발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원래 뭐 김주수님 잘 아시겠지만 그 키케로가 우정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조언과 충고라든가 뭐 벤야민이 얘기한 조언과 충고라든가 이런 거는 자기의 경험을 전승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조언과 충고거든요. 그게 멘토링인 거죠 사실은. 네. 원래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책에서 제가 읽고 되게 좀 감탄하기도 했었고 좀 아쉬워하는 부분도 이런 건데 그 한윤영 기자가 굉장히 공을 들여서 썼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내 다음에 이렇게 이 나이대의 친구들 중에서 글 쓰고 싶어 하는 애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글 쓰고 싶어 하는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당신 애들이 글을 쓰게 된다면 아마 어떤 글을 쓰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고 그 글은 어떻게 포지션이 될 거다. 그 나중에 자기 이렇게 평가받을 거다까지도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풀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혀 사적인 고백이 아니라 그러니까 경험의 전승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경험을 통해서 조언과 충고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만들어서 조언과 충고를 하는 이제 그런 책 내지는 그런 담론은 사실 우리나라 인문사회가 되게 드물잖아요. 아까 그렇죠. 말씀드린 대놓고든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렇게 그 그림만 그리고 있죠. 엄선생님 책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렇게 치면 이제 분석 쪽에 더 가까운 책인가요? 어떻게 되는 저는 건가요? 사실 제 책을 쓸 때 저는 저 책을 20대가 읽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 사실 그렇죠. 20대의 목소리를 더 앞에 세대한테 전달하는 의미가 더 컸던 거죠. 그리고 저는 사실 그 박건일 선생이 아주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파악을 했었는데 저는 워낙 교육 문제 관심 많은 사람이라 가지고 일종의 약간 페다고지로 쓴 거였어요. 워낙 대학교 선생님도 강의하시니까 잘 아시지만 강사나 교수나 뭐 지금 중고등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맞아요. 그리고 학생들의 말을 어떻게 끌어내야 되는지 어떻게 말 걸어야 되는지 이게 되게 고민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 페다고지로 이렇게 썼는데 제목에 청춘이 들어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게 세대 네 세대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전개되는 게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원래 의도랑 좀 다른 전개가 되는 출판사는 역으로 라벨링 당한 느낌 그런 거 있었을 출판사는 그걸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좀 달랐다 좀 딴 얘기지만 저는 근데 사실 우리 세대 변명을 좀 하자면요 이 멘토 꼰대질에 대한 이 부정적인 그게 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강연을 간다, 제가. 그러면 질문들이 계속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런 질문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하겠어요. 강연만 가면 그 질문이 나와. 그래서 대답을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금방 멘토질 한다. 이것도 꼰대질 한다. 그게 참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런 게. 근데 저는 맞습니다. 그거는 네. 모든 질문에 대답해야 된다는 어떤 조바심이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모르겠다. 모른다고 하는. 얘기하는 그치. 게 낫지. 차라리 네. 뭐. 그렇게 말씀하신 대답에 만족하시나요? 아니 상당히 꼰대질도 어렵다는 얘기하는 거 지금. 아 근데 사실 그리고 힘들다. 피해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런 질문을 그럼 이제 이 세대에게 적용하려면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떤 뭐랄까 뭘 하라라는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답변하려면 굉장히 그 답변이 또 어려워요. 돌아가야 되고 그렇지만 돌아가야 되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 뭔가를 좀 알듯이 막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면 조금 더 제가 그렇죠. 생각을 더 해서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든가 즉시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뭔가를 대답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또 꼰대질이 돼버리는 것이고 뭐 이런 게 아닌가. 근데 바로바로 하는 게 좀 인기도 없고요. 약간 사람들이 와 하고 웃고 그러면 왜 자기가 거기 이렇게 좀 고양되는 것도 있고요. 그럼 그 정도는 감내를 하셔야죠. 그 정도는 감내해야 된다. 네, 저는 그 윤영 씨가 그 이전에 썼던 책이랑 이번 책하고 약간 조금 포지션이 달라진 것도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제 이거랑 또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사실 그 윤영 씨 이전 저작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상담 내지는 이런 거라기보다는 멘토링 상담 이제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보편에 대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우리 네. 사회가 보편적으로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되게 딱딱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저도 그런 경험인데 무슨 강의를 가든 간에 어떻게 살 어떻게 것인가에 관한 질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주어가 저는 아마 윤영 그 기자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도 그럴 건데 그 강의를 할 때 주어가 우리잖아요. 그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대한 걸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또 우리 공동체는 우리 학교 우리 교육이라고 얘기한 그 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질문은 항상 나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경우는 어떠냐 이렇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책이나 이런 걸 쓰기 되게 어려운 게 책을 쓰는 거나 강의를 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보편에 대한 지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네 문제만이 아니야. 이거 우리가 다 겪는 문제야. 아니면 어떤 이 나이대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뭐 사회 행동이 나오든 아니면 뭐 사회적인 이슈가 되든 보편화가 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정말 만연해 있는 건 상담인 거니까 어떤 보편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바라는 건 그걸 개별화해서 네. 나의 문제, 개별적인 문제로 그래서 그 개별적인 문제를 개인적으로 풀면은 네. 되는 사회가 되니까 그러니까 말하기가 또 글 쓰기가 지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책에도 좀 나오는 내용이지만 여기 대해서 이제 일테면 운동이 필요하다라든지 그 뭐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이게 개별화돼서 네가 그렇죠. 운동을 해라 혹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되면 또 얼마나 폭력적인 말이 될 수 있는지도 좀 사실 분석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화가 되기 때문에 이 발언들이 그 상대방한테 이제 개별화돼서 이렇게 전해지는 그 상황까지 고려하면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88만 원 세대 얘기를 하면서 이번 책에서도 한유영 기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88만 원 세대론이 진짜 88만 원 벌고 살 애들이 아니고 네. 이른바 명문대 애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 애들이 주로 읽고 계속 얘기하고 때로는 그러니까 당사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당사자들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될 걸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이 논의 네, 두려움으로 네. 두려움으로 이 논의를 소비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그 우리 학교에서는 저는 공부만 가르치 특히 요새 로스쿨로 간다면 학부 애들을 볼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학부 애들 대상으로 학교에서 무슨 강연 자리를 마련해줘서 뭐 얘기를 좀 하니까 학생들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책이나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자기하고 너무 다른 세상 얘기를 하고 자기들은 저희도 좋은 학교죠. 거점 국립대 좋은 학교인데 자기들은 학교 끝나면 친구들이 모여서 그냥 술 마시러 다닐 때도 있고 하루 종일 뭐 오락하고 길거리를 같이 친구들하고 그때 저 잉여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루를 지내고 나면 나는 완전히 그냥 잉여구나 하는 느낌이 들고 그런데 나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세대 안에서도 말씀하신 예컨대 서울에 있는 학교냐 아니면 지방에 있는 학교냐에 따른 차이 같은 것도 굉장히 크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이 같은 세대 안에서도 전혀 다른 입장, 위치 네. 그러니까 이 책을 소비하는 사람과 이 차이 같은 거 예. 네. 사실 좀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차이들이 크기 때문에 이게 저희 세대 문제가 되게 그 문제 있는 게 누군가가 발언을 하면 네가 왜 우리를 대표해 하면서 이제 예. 이게 그 기성 세대가 탄압을 하는 측면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자기들끼리 이제 발언권을 인정을 하지를 않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얘가 발언을 안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다들 발언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여러 가지 맞아. 상황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말을 하는 사람이 저는 이제 말을 하는 사람이 이 문제, 자기 문제를 이제 개별적인 문제를 얘기할 때는 이걸 보편화를 시켜서 말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상황은 이렇다. 근데 이제 다른 데 상황은 어떠냐라고 이제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문제를 사회 문제처럼 얘기를 할 때는 굉장한 조심성이 필요한 거죠. 이게 여기는 이렇지만 다른 데는 또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렇게 쓰다 보니까 제가 글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쓰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런 조심스러움이 좀 중첩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런 좀 작업들이 된 것 같습니다. 좀 방어적이에요. 네. 상당히. 네. 그렇죠. 네. 우리 사회가 지금 엄청 공격적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 사냥꾼의 사회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 한 끗만 발 잘못했다가 네가 감이 뭔데 이제 이러면서 막 네. 거의 그 무차별 폭격이 네. 되기 때문에 당연히 더더군다나 이 세대에 대한 문제나 이런 건 사람 그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20대들도 그렇고 20대가 아닌 사람들도 그렇고 이거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랬을 테고. 선생님이 만나본 20대들은 이 청춘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 관해서 어떤 반응을 저는 지금은 덕성에 대해서만 강의를 해가지고 좀 다르긴 한데 이전에 제가 뭐 상지대에서도 강의하고 연대 원주 캠퍼스에서 강의하고 또 제가 원래 이제 신촌에 나왔으니까 신촌 캠퍼스에 있는 친구들도 만나보고 하면 정말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있잖아요. 이 책만 하더라도 아마 반응이나 이런 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있잖아요. 정말 달라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직접 그런 반응 접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이거는 그 뭐랄까 반응을 또 받으면서 좀 느낀 것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아직 반응을 많이는 못 받았지만 제가 이제 이 꼭지 중에 그 서재에 관한 꼭지가 있는데
서울에서 이제 제가 책이 한 600권 정도 있는데 서울에서 세입자로 살면서 책 600권 들고 다니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사짐 아저씨들이 아주 싫어하죠. 예, 그렇죠.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그냥 제가 그 포장 다 하거든요. 뽁뽁이로. 근데 리뷰에 이제 그 리뷰 전체는 호의적인 리뷰였는데 서재라는 말을 듣고 그 친구는 순간적으로 열이 받은 거예요. 왜냐면 그 친구에게는 서재라는 거는 어떤 네이버 지식인의 서재 같은 어떤 40-50대 중년 지식인이 되어야 가질 수 있는 거지 어디 30대 초반에가 서재라는 말을 입에 담는 것 자체가 그 친구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문화자본의 어떤 문제를 바라봤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저 이제 동년배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볼 거 아니에요. 대학원생 하는 그 또래 친구가 하는 얘기가 제 연배까지만 하더라도 계층과 상관없이 책을 좋아하는 애들은 책을 그냥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집이 가난한 애도 책을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이런데 요즘은 자기가 후배들을 받아보면 문화자본이 있는 애들은 다 집이 잘 사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책을 좋아했던 애들은. 그렇죠. 그럼 왜 그럴까를 생각해보면 집이 좀 못 살면 자녀가 책을 읽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공부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탄압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부하는 책만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죠. 부모들이. 그래서 네. 책을 좋아한다라는 취향 이게 되게 문화적 취향인 것 같은데 이런 것 자체도 이제는 그 잘 사는 집 애들만 그걸 가질 권리를 가지는 그런 상황도 좀 있다라는 거죠. 그 저는 그래서 그 윤영 기자의 그 글을 보고 나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이 그 별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 참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주변에 이게 소위 얘기한 386들 이런 친구들 뭐 저 선배들도 있고 뭐 제 친구들도 있고 한데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부모가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부모가 책을 감별하는 능력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있잖아요. 아마 김주수 쌤도 아마 그랬었을 것 같은데 저처럼 이렇게 자랐을 때는 부모님들이 제가 글을 읽는 것 자체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글을 못 읽었었기 그렇죠. 때문에 글을 읽는 것 자체를 좋아하고 그게 뭐 저는 왕비열전이라고 해서 거기 막 그 이렇게 성적인 얘기 되게 많이 맞죠. 나오는 거인데 네. 그거 국민학교 4학년, 5학년 때 그 네. 왕비열마다 꽂혀있던 네. 전집류였어요. 네. 그 왕비열전을 네. 봐도 우리 어머니 너무 좋아하셨었어요. 왜냐하면 책이니까 포환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 네. 글과 네. 책을 못 읽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봐도 상관없어요. 글 읽는 거 자체 그 책을 사모으는 것도 너무 너무 좋아하시고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윤영 씨 그 네. 기자가 쓴 그 대목을 읽으면서 아 이게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부모가 좋은 책과 나쁜 책. 어찌 보면 이렇게 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 안 되는 책이란 구분법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거보다 네. 좀 더 깨인 또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책, 나쁜 그렇죠. 책. 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감별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독서라는 게 좀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상한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좀 명작까지 이렇게 좀 다 읽어봐야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감별하는 그렇죠. 눈 같은 게 생기는 건데 그렇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저는 되게 큰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건 또 틀림없이 아마 제 짐작이긴 하지만은 그 경제적으로 중산층이냐 아니냐 이 차이와 함께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세례를 받고 문화자본이 어떤가 부모의 문화자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가에 따라서 또 얘기가 되게 달라질 가능성이 맞아요.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부모가 그 책에 대한 감별이 가능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른바 좀 약간 좀 되게 고급 도서들만 아이들한테 네. 제공해서 그것만 읽히게 한다는 것도 네. 저는 굉장히 도착적인 사실 상황인 것 같아요. 명장만 생각이. 읽어서는 그게 왜 명장인지 알 수 그렇죠.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네. 맛없는 걸 찾도 먹어봐야 맛있는 게 어느 게 맛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사실 그 기준도 되게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뭐 알렉산드르 뒤마 이런 소설들은 그 당시에는 무협지 같은 것이었을 텐데 보면 엄청나게 재미있고 몽테크리스토 백작가 뭐 윤영 씨 그 한윤영 기자 그 책 안에도 지금 그 누가 책 안에 나오는 얘기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논어나 이것도 그 당시에는 아마 자기계발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 맞아요. 그런 거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다 떠나서 그냥 한윤형도 씹히는구나 되게 좋았어요. 마음 이 책 나오네 반응을 보면서 왜 그러냐면 저는 원래 많이 씹히는데 원래도 많이 씹히는데 불쌍할 정도로 많이 아 근데 이런 마음이 좀 제가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세대는 그러니까 기반을 제대로 쌓을 기회가 없어서 전 되게 좀 그 지적으로 취약한 세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른바 386이. 네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를 보면은 정말 똑똑해요. 제가 사실 한윤영 기자의 과거 글들을 보면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얘는 어린데 왜 이렇게 똑똑하냐 같은 것 때문에 스트레스 되게 받고 야, 나 하여튼 살면서 길 가다 이런 애를 만나는 일이 없어야지. 만나서 나의 이 지적 기반의 허약함이 탄로나면 안 되니까 그랬는데
아, 이 세대도 이제는 또는 이 한윤 형도 이렇게 씹힐 때가 오는 거라 되게 유쾌하고 행복했어요. 이번에 더 좀 행복했었고요. 그래서 아주 좋았는데 좀 약간 불쾌한 그런 느낌도 있지 않나요? 안 읽어보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억울함. 많고요. 우리 사회에선 억울함, 억울함. 네가 뭔데 우리 세대의 반장을 해? 그렇지, 뭐 이런. 그렇지. 내가 널 안 뽑았는데. 네. 뭐 이런. 근데 뭐 그런 반응은 또 이제 또 제가 또 안 팔리는 경험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무반응보다는 반응이 좀 낫고. 근데 그 아까 약간 이제 그 책 감별하는 거 말씀하신 거에서 약간만 덧붙이면 사실 부모가 대학을 다녀봤느냐 아니냐의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게 이제 386 세대가 뭐 대학을 다녔다라는 게 어떤 진보성이 될 수도 있지만 자녀에 대해서는 가령 MT를 굳이 갈 필요가 없다는 걸 부모가 아는 거죠. 이제 그렇죠. 자녀가 그렇지. 옛날 부모는 몰랐는데 대학 가서 다 보다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이고 어느 동아리를 금지하면은 운동권들을 피할 수 있는지도 아는 거예요. 부모가 그런 부모들이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원 되게 그 수강 신청도 해주는 그러니까 최근에 MT 문화 같은 게 없어지고 그런 것도 사실 그런 면도 있는 거네요. 다 부모들이 너무 많이 알아버려서. 요즘은 MT를 잘 안 가나요? 잘 안 가긴 하는데 뭐. 가긴 하는데 가긴 하는 가긴 하는 것 같고 근데 또 오히려 이제 또 학번 서열 구조 이런 것들은 더 심해지는 학교들도 있고 그 너무 지방, 이상해요. 지방대 같은 네. 운동권들이 퇴조하면서 오히려 더 심해지는 네. 그런 추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를테면 뭐 그 뭘까 세터 때 술 마시다가 뭐 새내기 죽고 이런 게 몇 년 전 얘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그런 기사들이 좀 나와요. 근데 이게 또 이게 왜냐하면 특히 이제 학벌 구조에서 그렇게 높지 않은 대학들의 경우에는 그런 어떤 선후배 관계의 그 서열이라도 굉장히 빡세게 해야 자신들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믿는 어떤 그런 정서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있죠.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 토크쇼. 창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얘기가 이제 좀 방향을 제가 좀 틀자면 이게 세대 문제 얘기에 나오는 국면이 되게 선거 관련한 때 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표를 얻어야 되는 입장에서 젊은 표, 늙은 표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른바 뭐죠? 20대 개새끼론 같은 논이 갑자기 네. 튀어나오고 이런 게 다 표와 관련해서 20대의 보수화에 대한 문제 같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한윤영 기자 되게 재밌는 지적을 했죠. 20대가 보수화됐다고 한 쪽에서 막 얘기하면서 투표율 낮은 거를 막 우려하는 거는 모순이다. 재밌는 얘기 같고요. 그리고 요새 문제는 오히려 50대다? 그것도 되게 저는 좀 공감이 가는. 예. 네. 근데 문제가 50대다라는 것도 좀 핵심은 아닌 것 같은 게 저는 오히려 좀 뒤집어서 얘기할 때 50대라는 사람들이 그전에 이제 그 386세대라고 호칭되는 그 분류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선배들이랑 이제 제가 당 활동하면서 386세대에도 많이 만나고 90년대 학번도 많이 만나고 하면은 얘기를 하다가 자기들도 나중에 이제 그런 고백적인 얘기를 하는 그 분들이 있는데 뭐냐면은 자기 또래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을 때 후배들을 칭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후배들을 칭찬하거나 갈구거나 하겠죠. 너희들은 왜 운동을 안 하냐라고 갈구거나 혹은 이제 그 너희들이 하는 게 굉장히 멋있다라고 칭찬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근데 결국에는 386세대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지금처럼 대학생이 그 뭐랄까 보편적인 양식도 아니었고 한 30% 정도였잖아요. 대학 진학률이. 그 자신의 또래들에 대해서는 그 대학생들 중에서 특히 진보적 의식을 가진다는 그 세대들이 제대로 얘기를 못한 것이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막연하게 여기는 우리 땅이야라고 생각하고 이제 50대에는 우리 땅이야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10년 전에 노무현을 찍었던 사람들이니까 그 아래 세대만 투표를 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점에서 굉장히 뭐랄까 이제 그 2번을 찍으라고 하는 그 분들이 평소에 이제 소통하는 양식 자체가 얼마나 폐쇄적인지를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나. 동년배는 설득을 못하면서 밑에 애들만 데리고 자꾸 이 시비를 거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좀 머릿속으로 동년배는 이미 설득이 끝났다고 착각을 한 사실 전혀 그런 아닌데. 상황이 아니었나. 그렇죠? 예. 선거 국면에서 엄쌤은 어떠세요? 이 세대에 관련된 논의를 보면서 뭘 좀 느끼셨어요? 저는 그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그 이소원 선거 이후부터는 그게 뭐 자유주의 블록이건 아니면 진보 블록이건 간에 이쪽에서
그 전략과 전술이라고 통칭되는 그 사회를 인식하는 방법까지 완전히 재구성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가 지금 윤영 기자가 얘기한 거랑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그걸 제 언어로 좀 바꿔서 얘기하면 이게 저는 우리를 최대화하는 전략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50대 이후는 우리랑 소통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들을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건 낭비다. 해가지고 이게 애초부터 굉장히 배제하는 전략인 거죠. 그렇죠. 이제 꼰대를 배제하는 거죠. 이제 꼰대는 배제하면서 이게 무슨 근거였는지 모르겠지만 20대는 우리 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20대는 우리 편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굉장히 저는 이 세대 문제 관심이 있어 보이지만 이들이 세대 문제 관심을 갖고 있는 건 굉장히 인구학적이고 통계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에서 20대는 그 진보적이다라는 그리고 그중에 한 뭐 10% 몇 프로 정도는 보수적인데 이건 자연 상태인 거죠. 어떻게 보면 부모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근데 자연적으로 20대는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편일 거고 이거를 최대화하면 그래서 제가 그 우리를 최대화하는 전략이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우리를 최대화하면은 이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선 그 이후에요? 이번 대선 전에. 대선 전에. 그러니까 네. 사실 민주당 이번 쪽은 공약이고 뭐고 보면 있잖아요. 정의 뭐, 심판이었죠. 네. 공약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내걸었던 거는 투표율 네. 높이자. 뭐 투표합시다 전략이죠. 거기는 이제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구학적인 전혀 근거도 없는. 그리고 20대에 대한 자연 상태를 가정한 근데 이게 전혀 아니다 하는 게 이번 선거에서 이제 드러나니까 완전히 멘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저는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게 왜냐하면 이렇게 상대편을 배제를 하는 전략으로 되면 이렇게 선거 결과가 끝나면 그다음에 어떤 반응이 나오면 우린 이길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죠. 결론이 나요. 그러니까 인구를 잘못 봤구나. 그러면 이제 그 너희들이 못해서 지금 그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아 이게 이 구조상 이길 수가 없는데 나한테 뭘 어쩌란 말이냐라는 반응이 나오는 거죠. 다음 선거 때 똑같을 것 같네요. 그렇게 치면 별로 이렇게 반응이 달라지기 어려운. 그렇죠. 근데 이제 전략을 바꿔야 되는 게 그런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게 그러면 그 그냥 이거 뭐 세대로 그냥 단순하게 나눠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그들이 얘기하는 방식대로요. 그러면 50대 이후에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이게 철학적 용어로 하면 이게 타자잖아요. 일종의 완전히 낯선 존재, 알 수 없는 존재잖아요. 이들에게 말 걸기를 할 수 있는 언어가 있느냐?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 번도 준비해 본 적도 없고 있잖아요. 이거는 개별 주체들부터 시작해서 당까지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제 주변에 친구들만 하더라도 자기 부모랑 정치 얘기 안 하거든요. 하면 짜증만 나거든요. 싸움 박질만 나고 오죽하면 그 한겨레 21인가에서 그 명절을 평온하게 보내는 법에 정치 얘기를 하지 맙시다라는 그 끝까지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되게 강하게 자리 잡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꼰대고 그러니까 뭐 설득할 수도 없고 하니까 아예 그냥 단절. 제 박사 논문 주제인 단속사 아이가 이제 그런 거예요. 단절하고 나를 안 드러내는 건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또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축적이 돼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말을 걸어야 되는지 언어가 없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작한다 이제 진짜 이거 고작인데 고작한다는 짓이 이제 우클릭 계속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좌클릭이 문제였다. 그러면서 이제 중도화하면. 마치 무게 중심을 좀 오른쪽으로 항음을 할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무게 중심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 걸기라고 하는 데서 이 언어의 문제 있잖아요. 그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세대가 아니라 지지자로 보자면은 그 문재인 지지자들이 문재인은 못 찍겠는데 안철수는 찍는 사람들에게도 걸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이제 김영삼 찍었던 사람들, 기회주의자들, 왔다 갔다 하는 애들, 부동산 보고 찍는 애들, 이 경멸의 시선들만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얘들한테 왜 박근혜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조차 없는 거죠. 계속해서 어떤 도덕적인 질타를 통해서 또 어떻게 박근혜를 찍냐라고 이제 계속 강하게 이들을 비난함으로써만 자기 편을 결집하고 넘어오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쳤다고 넘어가겠어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게. 근데 말을 걸겠다는 의지는 있지 않나요? 의지. 제 말씀은 별로 의지도 없어 보이죠. 아, 의지도 없어 보이네. 근데 의지 자체가 어떤 도덕적 질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정치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한윤영 기자 이 책에 나와 있는 거지만 왜 마음을 툭 터놓아 보자 하는 군대 상급자가 제일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하지만 왜
나름 우리 어른들한테는 또 자기가 그런 좀 쿨하고 멋있고 얘기 통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은 그런 의지는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제가 보면 그게 네. 그 한윤영 기자가 쓴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486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간관계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그러니까 동지라는 이름으로 만났던 것처럼 그 총체적 결합 있잖아요. 네, 그 집안 네, 밥숟가락까지 네. 몇 개인지 다 알고 연애 관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온갖 슬픔과 상처와 고통과 기쁨과 회한과 이 모든 걸 다 알아야지만 인간관계라고 네. 생각을 해요. 아. 그러놓으니까 그 특히 이제 그 강사들이나 교수들이나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들하고 이렇게 친해지겠다라고 마음먹으면 갑자기 안 입던 뭐 청바지를 입고 이상한 옷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네. 나랑 같이 한번 놀아볼까? 뭐 우리 한번 놀아봅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건 황당한 거죠. 이 젊은 세대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이러나 얘. 그렇죠. 헐. 진짜 헐인 거죠. 헐. 그리고 아니면 한편에서는 완전히 단절인 게 쌩까는 관계 있잖아요.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부모하고. 근데 이게 단지 젊은 친구들한테는 우리랑 같이 한번 놀아보자.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한테는 우리랑 상관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관계 자체를 사유하고 맺는 방식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극단적으로 두 개밖에 없는 게 연애를 하든가 아니면 저주를 퍼붓든가 있잖아요. 둘 중에 네. 하나밖에는 없는 건가요? 근데 사람 관계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럼 너하고 네. 나하고 안만 친해봤자 너는 너고 네. 나는 나다. 사실 이 거리가 있어야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거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건데 저는 그렇죠. 모르겠어요. 이거 제 개인적인 경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걸 되게 많이 봤어요. 너무 너무 연애하려고 갑자기 네, 뭐 들이대거나 네. 쌩까거나 그게 제 말로 바꾸면 자신이 더 청춘이라고 생각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네. 같이 청춘과 엮여서 하려다가 얘들이 그렇고. 안 받아주면 충분히 청춘이지 않다라고 오히려 비판을 하게 되는 저는 그런 거죠. 것도 그렇지만 그렇게 좀 약간 오버해서 다가가는 입장에서는 내가 과연 이들에게 받아들여질까라는 두려움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왜냐하면 나름 외롭거든요. 대화 좀 해보자, 대화 좀 해보자 하고 다가갔는데 그쪽에서는 우리가 너네랑 왜 얘기해야 돼 이런 반응이 그치.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두려움들이 더 그런 반응으로 연결되는 게 아닐까 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이게 단지 제가 볼 때는 그 젊은 친구들 아까 말씀드린 젊은 친구들한테 다가가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 자체 네. 그리고 인간관계를 사유하는 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이번에 예를 들면 이것도 겁나는 거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0대들한테 우리가 말을 안 걸었구나 걸말이 없구나 또 갑자기 모두가 막 50대한테 말을 걸어야 될 것처럼 있잖아. 그것도 이상하네. 그렇죠? 해가지고는 아,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항상 그렇게 전투적으로 뭐든 이렇게 전투적으로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이번 선거 끝난 다음에 이제 갑자기 우리 50대들에게 말을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 달려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두 분의 그 실생활에서 어르신들과의 관계나 대화는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네, 어떠세요?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렇게 저희 집안 어른들과는 거의 좀 파탄 상태고요. 다른 영역에서는 좀 잘 뭐 집에서 단련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잘 버티는 편인데 근데 이게 앞서 하신 얘기 좀 얹어보자면은 약간 저희 부모 세대랑 또 386 세대 간에 이제 저희가 이제 더 아래 세대로 더 대할 때 보면은 상급자로 대할 때 더 어려움들이 좀 다른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산업화 세대들은 그냥 말만 잘 들으면 좋아하거든요. 근데 386 세대들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후배가 치받기를 바래요. 네, 근데 자기가 그게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치받는 코드가 있어요. 후배는 좀 치받아야 훌륭한 애인데. 근데 그게 그렇다. 맞추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회사에서 굉장히 그 동기들은 싫어하는 친구인데, 걔가 계속 이제 그 선배들한테 이쁨을 받다가 그쪽으로 갔다가 또 그쪽에서 못 견디고 다른 데 갔다가 근데 또 다른 데서 이쁨을 받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를 유심히 들어봤는데 걔는 그 친구는 이제 징징거리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징징거림은 386세대들은 치받는 걸로 이해했던 거죠. 똑똑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지금 세대에 와서는 이제 징징거리는 게 습관이 된 친구가 아니면 선배한테 그렇게 자기 불만을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오인이 돼가지고 계속 그 사실은 유능한 친구가 아닌데 뭐 어느 부서에서 쓰다가 또 다른 부서로 가게 되고 뭐 유능해 보이는 그죠? 네 386 그런 식의 기준으로 볼 때. 예, 그런 식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오해가 막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까다로운 사실 386들이요. 네. 이 사실 그
그 학력 자본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교육 자본도 높은 네, 되고 그리고 문화 자본도 있고 뭐 사회 자본도 그렇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자기 애들이 그냥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왜 진보적으로 공부 잘하기를 원하는 그 얘기 참 되게 정리를 잘하는 네. 것 같아요. 우리 세대가 가진 문제점을 제가 그 뭐였죠? 그 나들인가 그 한겨울에 네. 사는 거기에다 이렇게 이제 쓴 거 내용이기도 한데 되게 재밌는 게 이 진보적인 또는 자유주의적인 이 계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이들이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 초등학교는 혁신학교를 다니기를 바라고 고등학교는 특목고를 가기를 바래요. 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욕망인 것 같지만 사실 이게 그들의 그 이 교육관에서는 되게 일치되게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사람은 어렸을 때는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즐겁고 자유롭게 하면서 자기를 발견해야 네. 되고 그렇게 자기를 발견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무섭도록 공부를 하면서 자기를 실현할 것이다. 아, 그렇지. 네. 저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그 386 세대인 어른들한테 갑자기 김두신님한테 공부를 이렇게 되나? 애들을 네. 그래서 좀 돌려보자면 네. 제가 386 세대를 방어하는 부분도 이 책에서 몇 개 네. 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 그 대중적으로 세대론이 가장 대중적으로 가장 원하는 세대론은 제 또래가 386을 치받는 세대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에서는 굉장히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그럼 이제 386을 비판하는 방식도 굉장히 정형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교육은 좋고 기러기 아빠는 나쁘다 이런 식이 되는 식인데 제가 여기서 써놓은 거는 사실 그 두 개 욕망은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죠. 네. 저도 사실 그거를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그 세대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치 허경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 또래에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 연배를 그렇게 많이 만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깜짝 놀랐던 게 저보다 한 두세 살 어린 애들인데 386을 이제 학교 교사나 시간 강사 말고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나한테 저러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저는 이렇게 꼰대질하면 왜 저런지는 이해는 가거든요. 아그 외롭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저런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뭐 어떤 거냐면 기러기 아빠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기러기 아빠도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한국의 교육 제도로는 우리 아이의 어떤 창의성을 개발할 수 없고 얘가 미국에 가서 얼마나 행복해하고 이런 얘기를 절절히 하는 얘기 뭐 진심이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게 대안학교를 보내는 것은 그러면 오히려 역으로 말하자면 얼마나 그 진보적인 것이냐. 라는 것인데 사실 그것 자체도 이제 좀 다른 교육을 주고 싶다는 욕망이고 근데 또 남한 사회에서는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이 대안학교에 투영하는 그런 가치들을 가지고 나와서 삶이 재생산이 잘 안 된다고 그렇죠. 보거든요. 그런 덕성을 가지면 그냥 정신병이 더 오는 네, 상황인 거예요. 대안학교에 그 사람이 투영하는 그러면은 대안학교를 나와서 다른 일을 하지를 못해서 대안학교 교사가 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학생 수가 교사 수보다 훨씬 많은데 그 학생들이 다 교사가 될 수는 없는 없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럼 안 되면 또 창작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이런 또 그런 좀 코스가 좀 있군요. 그게 뭐 좀 그 제한된 경험으로 뭐 하는 얘기긴 하지만 또 386은 저 그런 것 같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저한테도 그런 게 있고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진보적으로 보이고 싶고 멋있게 보이고 싶고 애 교육하면서도요. 그래서 밖에 나 온갖 진보적인 얘기하면서 그냥 아 그래서 자녀분은 어떻게 공부를 아 우리 애는 뭐 그냥 책 읽고 공부 같은 거 안 하고 그랬는데 학교는 그냥 서울대학교 가서 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그게 그런 거 강한 거기서 모순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386만 그랬던 것도 아니고 제가 그 폴란드 어디지 체코에서 찍은 프라이빗 월드라고 그 다큐를 봤는데 이제 서구에서는 68 세대가 그런 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거기서 어떤 상황이 나냐면은 그 아들이 10대 때 이제 막 이상한 머리를 하고 다니면은 엄마가 68 세대인데 친구들한테는 자랑을 해요. 우리 아들이 헤어스타일 이렇다고. 그리고 아들한테는 그거 좀 바꾸면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주로 이제 교육 그렇죠. 문화 교육 문제가 하니까 지금 이 486 세대라는 사람들이 학부모의 그 중핵을 차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교육 그러니까 교사도 지금 추측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386들인 그렇죠. 거고 정신세가 너무 복잡하죠. 예, 그 학부모 단순하지 않고 예, 학부모들도 예. 이제 그렇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참 아까 우리 그 서재 얘기하고 이랬던 거에 있어서 보면 네.
모두가 그러니까 참 386이라는 것도 되게 폭력적인 담론이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네. 대학을 다녔던 맞습니다. 사람들. 그 사실 그 당시에 대학 아주 소수 30% 이내. 30% 이내인데 그 그렇죠.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 중에서도 또 이제 뭐 학생 운동을 하거나 뭐 했던 사람들. 네. 이제 이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폭력적으로 그 전체 인구를 이렇게 그 맞습니다. 이 대변하고 대표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다가 이제 이런 걸 감안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욕을 안 먹으려면 이렇게 막 전제를 열심히 깔아놨는데 전제 속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거 학부모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기본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애가 공부를 못하거나 이건 약간 용납을 해요. 입시 제도나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니까. 근데 뭘 용납을 못하면 똑똑하지 않은 거에 대해 가지고 이거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렇게 안 똑똑할 수가 있을까? 아, 저 공감해요. 네, 공감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학교를 거부하더라도 멋있게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하니까 똑똑한 애들은 멋있게 거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안학교를 가가지고도 그 똑똑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누구 보기에 멋있게 남 보기에 멋있게 남 보기에도 그렇고 자기가 보기에 부모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게 똑똑 그러니까 물론 뭘 똑똑함이라고 할 거냐 하는 것도 규정이 되게 다르지만 한결같이 제가 관찰했던 게 뭐냐면 태도가 똑똑하지 않은 거에 대한 그 경멸 맞아요. 그럼 똑똑하지 않은 거에 대한 그 이 무시 분노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부모 세대가 처음 등장한 거죠. 그쵸.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많이 하는 세대. 그래서 저는 정말 안 됐다는 생각만 네. 해요. 애들이 안 된 거예요. 애들이 정말 안 됐다고 정말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부모가 이제 386 세대인데 보수적이면은 뭐 이를테면 뭐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MT도 안 보내고 동아리도 통제하고 그러지만 부모가 진보적이라도 사실 되게 문제가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는 이렇게 부모는 서재를 386 부모는 서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거기서 자라나는 아이는 책을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책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술하게 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아니면 다 아예 다른 영역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고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좀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학부모들 만나거나 이제 이런 시간이 있을 때 막 안 똑똑 사람 다 안 똑똑하다고 그게 어떻게 사람 다 똑똑할 수가 있냐?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똑똑함에 어떻게 다 이렇게 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그거를 당신네들이 놓아버리는 거. 그게 어찌 보면 많은 문제를 이렇게 좀 집안에서 벌어지는 그렇죠. 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그걸 풀 수 있는 문제일 거다라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저희 세대도 그렇고 저희 아래 세대도 그렇고 자신들이 다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러면 굉장히 피곤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내가 못 읽지, 내가 읽지 못한, 내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글쟁이가 잘못을 한 게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특히 아니 근데 친구들 모이면 이제 애가 어느 대학 갔는지를 얘기해야 되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네. 몰랐는데 어느새 그런데 애가 어느 대학 갔느냐에 따라서 위축이 되기도 하고 아예 뭐 그냥 뭐 아예 뭐 얘기 이런 애들 보면 나중에 보면 뭐 다 몇 개 좋은 학교를 갔다든지 그런 게 직접 이제 몸으로 부딪히게 되다 보니까 자기가 가졌던 진보적인 성향 이런 게 어디 가는지 알 수 없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 문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애를 쪼게 되고 더 뭐 명시적으로 쪼는 것도 있지만 명시적이 이제 아는 방식으로도 그 심리적 압박감이 되게끔 저는 그래서 그 윤영 기자나 이렇게 하는 그 20대와 그 다음에 10대들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잘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 486, 386이라고 불리는 세대들이 그 자기 뒷대 세대는 되게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봤을 때 별로 안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90년대 학번을 무시하진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네, 90년대 앞에는 네. 또 어쨌든 뭐 서태지도 있고 뭐 이제 그러니까 뭐 문화의 시대 어쩌고 아니 그리고 똑똑해요 똑똑해 진짜로 네.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네네. 우리 제 다음 세대라고 하니까 윤영 씨 세대가 아마 될 네네. 건데 요 세대는 보면 좀 너는 뭐야 이제 이런 네. 자기 자녀들이 더 똑똑하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네. 거거든요. 그 너는 뭐야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10대들은 자기 자식들인 거니까 또 뭐 모든 386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또 되게 시달린. 결국 이거 같아요. 목사님 댁 자녀들을 보면요. 삐뚤어 나가는 일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강단에서 설교하는 모습과 집에서 모습이 너무 다르니까. 근데 이 이른바 386세대의 자녀들이 그 간극을 제일 많이 보고 자란 사람들 같아요. 아버지가 밖에서 얘기하는 거랑 집에서 얘기하는 게 너무 다르고 진보 지식인인데 집에서 하는 꼴을 보면은 뭐 이상한 아주 보수적인 것보다 더 못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런데 뭐 직장에 가서 술자리에서 이 이른바 386세대들 만나면 다 막 학생운동했다고 엄청 무용담을 얘기하는데 지금 사는 거 보면 전혀 그렇지도 않고 그러면서 보다 현실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들 그게 좀 보수적이더라도 그런 쪽으로 마음이 자꾸 기우는 게 선거에서 이른바 진보 개혁 진영이 계속 패배하는 이유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 이제 제가 이렇게 20대라고 하는 요걸로 약간 이제 486에서 이렇게 좀 전환을 해가지고 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 나이 또래 되게 좀 나름 이렇게 책도 쓰고 유명한 두 사람이랑 만나가지고 그 사람 이름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두 사람이라고 할게요. 그 두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술을 먹으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세대가 제일 행복한 세대라고 있잖아요. 아, 여기 우리 세대는 어느 정도? 90년대 초반. 9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녔던. 네. 요 제일 행복한 세대라고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욕을 잘 안 먹어요. 그리고 근데 그 사실 행복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못 견디하시는 분들도 꽤 그래요? 있어요. 예. 어떤 90년대 초반 학번들의 그래서 썼지만 네. 되게 386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그 후배 세대에게 꼰대질을 하거나 아니면 386에 대한 특별한 적개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게 다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변희재가 말하자면 그 연배 인연이겠습니까? 김용민 선생과 변희재 선생이 딱 그 연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이게 저는 사실 그 낙곰수가 그렇게 뜨고 있다는 걸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전에 이제 김용민 선생이 이제 너희에게 희망이 없다라는 글을 썼었는데 저는 그때는 그냥 뭐 학생운동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글에 동의는 안 했지만 근데 이제 왜냐하면 그때 그분이 말씀하셨던 게 이제 그 대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그 저항을 안 해본 이들이 이제 그 회사를 다니면 얼마나 더 보수적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길래 근데 제 주변에서는 그 대학생 시절이 인생에서 가장 진보적인 시절 이라는 그 경험도 지극히 386적인 경험이에요. 그 맞아요. 루트를 따라가질 않아요. 이제 더 이상. 제 또래들은 거의 회사를 다니면서 더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대학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이었다가 네. 대학에서는 이제 경영에 논리가 침투했으니까 보수적이었다가 회사를 가보면 자기가 을인 거예요. 경영자가 아닌 거죠. 오히려 그런 경험으로 이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바라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이게 좀 전혀 달라요. 근데 저는 그래서 되게 당연히 김용민 선생은 학생운동을 하신 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분은 대학 다닐 때는 아무것도 안 했고 극동방송에서 해고를 다니면서 정치를 쌓게 됐다는 거예요. 세대도 그러면, 조금 더 뒤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경험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닌데 하는 말은 386과의 그 일치감에 있는 거죠. 근데 아마 그 괴리를 본인 잘 모를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 정책 의식 자체는 386에서 가져왔으니까요. 근데 저희 때도 그랬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정치 평론의 언어들은 이미 386들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그럼 제가 그냥 이제 20대 초반 뭐 10년 전 상황에서 그 말들을 반복하면서 이제 사회 문제에 접근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말을 빌려와서 쓰더라도 결국 제가 그들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결국 그 말이 좀 다른 것들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그런 과정들이 이제 일테면 뭐 그 이전에 썼던 안티조선 운동사라든지 그런 책에 담겨있는 좀 문제의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같은 세대의 한윤영만큼 이른바 386세대 이쁨을 받은 사람이 없죠. 있나요? 없죠. 몇 백만 명을 따져서 해도 없을 것 같은데요, 잘? 없죠. 아마 그 누구지 그 저기 그 에세이스트 김현진 씨. 네, 맞아요. 그 정도. 이거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이쁨을 받고 계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이쁨을 받았다는 거는 10대 후반부터 이미 주목. 이른바 386세대가 다 이렇게 똑똑한 애가 있대더라. 완전 그 우리의 모든 정수를 이어받은 어떤 그래서 어린 친구인데 얘기하는 건 거의 우리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눈으로 세계를 보고 그러면은 나름 한윤영 기자는 그들에 대한 어떤 뭐 어떤 반박심 아니면 뭐 뭔가 이런 게 아닌데 네. 너희들의 용어가 이게 뭔가 맞지 않아 이러면서 막 대응하는 입장인데 이쪽에서는 이렇게 이쁨을 해주고 있으니 뭔가 이렇게 뭔가 더 열통 터지는 그런 걸 경험했을 수 있겠다.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이를테면은 애증 관계인 거지 우리가. 예 그런 부분도 있거니와. 왜 이래 하면서 분노하고 있는데 아 이뻐라 이러고 있으니까 뭔가. 그게 되게 이제 그 후세대의 정치 평론에 되게 문제가 되는데 님들이 사회를 잘못 보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서 아유 귀엽다 그래.
그런 일들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팔력 세대가 허세로 또 그렇게 아유 귀엽다 하는 게 어느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한영 기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좀 들이대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치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럼 이제 되면... 딱 뭐 이렇게 삼팔육들이나 비판하면 그래 그런 비판 또 해야지 우리 세대가 그런 문제가 좀 있기는 해. 이제 그런 얘기까지도 네. 포괄해서 해주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오히려 그게 되게 더 위험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위험하기보다는 재수 없죠. 재수 없다. 솔직히. 그렇구나. 그렇지 않나?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그게 아니라 님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것까지도 이제 어떤 네. 틀 안에 들어가는 거죠. 답답하신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답답한 적이 많았죠.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면? 근데 이제 또 그 뭐랄까 이제 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요.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것이고 이제 개인적인 차원 이제 뭐 이게 개별적인 차원에서는 또 이제 뭐 효과를 얻어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글쓰기라는 게 기본적으로 좀 내가 이 글을 써서 이게 이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보면 좀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그쵸. 많아요. 근데 뭐 이런 얘기하면 뭐 이제 예전에 이제 그 한겨레에서 청춘상담회인가요? 거기서 정혜신 박사님 만나서 얘기했을 때 그 사실 좌파정당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아프거든요. 마음이 당직자들이나.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비유를 그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본인이 경험이 있는데 그 중환자실 그게 이제 그 정신병동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 치유의 가망이 없는 사람들 중환자 병동을 담당하는 의사들이 진짜 그렇게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이 사람들이 차도가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계속 자기가 인지하고 이건 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그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이게 멘탈이 유지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약간 비슷한 처지의 어떤 다른 직군들을 떠올리니까 좀 이제 그렇게 되면 좀 약간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뭔가 이제 글쓰기 자체가 자기 정당화를 하기에 그렇게 좋은 직종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약간 아까 그 윤영 씨가 했던 말 중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전 세대론 있잖아요. 이게 그 동급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할 때 그 486, 386도 같은 경우에는 그 세상의 진보, 그 자기의 진보성이라고 하는 걸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체득을 그렇죠. 한 거잖아요. 근데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지금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위 사회 내진 세계라는 걸 만나는 게 대학이 아니라 대학 졸업 이후에 직장을 다니면서 네. 내 노동이 어떤 취급을 받는가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떤 존재가 되는가 하는 걸 실제로 이 취업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취업하면 하고 난 다음에 이때 가장 많이 느끼게 된 게 사회 또는 사회 모순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같은 세대론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 책에서도 이 책이 노동에 대한 분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대학생 뭐 내지는 청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네. 소위 말하는 문화주의적인 의미에서의 범주로서의 청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노동에 대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건 거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예, 그 전작의 중에 하나가 그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처럼. 그러니까 이들이 이야기하는 그 세대론, 세대 분석에서는 반드시 그 노동 이게 이제 포함이 되는 건데 네. 이 세대를 486 들이나 아니면 저희 같은 세대들이 봤을 때 우리한테는 그게 문화적 범죄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런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거 또 그런 이야기를 하라고 그 윤영 기자가 이제 쓴 내용 중에도 있잖아요. 내가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건 됐고 너네 세대 얘기해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이쪽 필자들을 그렇게 대했단 말이죠. 이제 그 거기에는 자기네들의 시각. 에서 이 세대를 보라보니까 이게 엄청난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자꾸만 그 청춘에 대한 이야기로만 보냐라는 거예요. 이건 노동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건데 어찌 보면 386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노동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네. 있는 건데 자꾸 그 범주로 보지를 않으니까 이게 개토화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도 이 책이 되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전작하고 이제 연결해가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을 하거나 이러면서 갑자기 또 눈이 떠지는 부분들이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뭐를 느끼고 겪은 그래서 이 눈을 뜬 세대한테 앞선 세대가 이제 같은 경험을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이제 이래라 저래라 틀을 짜주는 그런 면이 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정치적 왜 정치적으로 각성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네들이 대학을 다니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거고 대학을 다니면서 학생운동 한다는 데가 중간에 뭐 노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경제라든가 이거 없이 바로 이제 정치적 주제 점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조국 그 뭐지 청년이 서야 뭐 조국이 선다가 뭐 책 제목도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뭐 그런 것처럼 청년 청춘 자체는 굉장히 자동적으로 정치적 주체로 네. 이제 범주화가 되었던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20대 개석기론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자기네들 볼 땐 자연적으로 이들이 정치적 주체인데 왜 정치적 주체가 아니냐. 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윤영 기자가 지금 적절하게 지적한 것처럼 정치적 주체가 된다는 것은 사회의 모순이라든가 그러니까 제도 이것과 이제 부딪혔었을 때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은 이제 취업을 준비하면서 취업하고 난 다음에 노동을 매개로 해가지고 이제 정치적인 각성의 계기점들이 생기는데 문제는 이 지형에서는 그들이 만약에 이렇게 정치적으로 각성하는 계기점들이 생겼었을 때 거기에 또 담론이 필요한 거잖아요. 언어가 필요한 그렇죠. 거고 그것을 그게 너무 안 두터운 건 거죠. 이거는 만들어주지 않으면서 만들어준다는 표현도 좀 웃기긴 하지만은요. 이제 이거에 없는 상태에서 뭐냐 너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굉장히 황당한 그 이들의 어떤 그 지금 전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성장의 그 궤적 그 살아가는 인생의 그 궤적이 있잖아요. 이건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네들의 궤적을 가지고 이 시기에는 이걸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이렇게 보는 환상할 수 없죠. 엄기호 선생님이 워낙 이 소통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갖는 폭력성 같은 걸 얘기하시기 때문에 질문을 이렇게 던지기가 애매하긴 한데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길을 찾아야 되는 건가요? 이 이런 단절 또는 뭐 단속 사회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다 이게 그나마 각자의 최선의 해법 같은 거 이런 거 좀 듣고 싶은데요. 글쎄요, 그런 게 과연 있을까요? 네, 이런 데 이럴 때 이럴 때 비겁하게 묻혀가야 되니까 한유정 먼저. 네. 참 아까 그 결국 책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랑 비슷한 당혹감과 난감함을 올려오는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그 조심스러움을 좀 갖춰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얘기를 시작함에 있어서나 얘기를 이끌어내에 있어서나 이게 사실 소통이라는 게 그냥 이제 판 깔고 마이크 던져주면 시작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말을 이끌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 건데 그냥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보고 있으면 사실 그 대개의 경우 나쁜 건 애가 아니라 부모잖아요. 얘기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이끌어내지 못하고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증상들이 나오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글 쓰는 사람들이나 이제 기성세대가 좀 그런 종류의 좀 조심스러움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어떤 조심인 거죠? 총체적인 조심스러움인 거죠. 사실 조심스러움이라는 건 어떤 조심스러움이라기 뭐한 게 자기가 잘 모르기 때문에 조심을 하는 거잖아요. 아까 엄기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궤적을 좀 살펴달라 이런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뭘 조심하라라고 하는 건 이미 조심이 아닌 거죠. 그걸 뭘 피해야 될지 알면 이미 그건 조심이 아니고 대비인 건데 사실 뭐가 나올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좀 막연하게 근데 이제 그 경험이 있는 게 사실 뭐 저희 부모 세대도 그렇고 각자의 세대들이 다 자기가 그때 겪었던 게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되게 그렇기 때문에 뭐 저만 해도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게 그 이를테면 뭐 제가 급식을 이렇게 먹었으니까 아직도 학교 가면 급식장이 그렇게 있을 것 같고 이런 식이지만 실제로는 찾아보면 이게 굉장히 막 바뀌어 있고 안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이게 살피고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체로는 그런 뭐 정치 평론에서도 그렇고 뭐 조언의 영역에서도 그렇고 그런 경우들이 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어떤 네. 면에서는 아까 이 사냥꾼 문화를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이건 뭐 세대를 넘어서 다 거의 나라 전체가 그런 건데요. 이 네. 사냥꾼 문화다 보니까 즉 상대방의 이야기를 선으로 이해해주지 않는 문화가 자리를 잡고 나니까 네.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전제를 계속 까는 논객이 되거나 전제를 한 다섯 개 정도 까른 다음에 한마디를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전제 듣다가 재미가 없어서 이미 손을 놔버려요. 네, 그런 다른 생깁니다. 길은 강렬하게 던지는 사람들인 거예요. 한마디 던지고 막 온몸으로 욕을 먹고 하면서 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런 분들도 다 깊이 보면 다 유리 멘탈이에요. 또 그래서 어느 시점에 또 깨지는 시점이 오고
그러다가 무너지는 길로 가거나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 근본적으로 이게 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런 두려움이요. 글 쓸 때에도 계속적으로 악의로 해석하고 이해되는 이 문화가 바뀌지 않고서는 대화라는 게 참 어렵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게 되게 뜬금없이 들릴 수도 있지만은요. 이제 이런 그 소통 내지는 대화가 되기 위한 그 전제 조건이 특히 이제 그 세상의 모순이라고 하는 걸 노동을 통해서 이제 자각하는 이제 시대가 되었고 사회가 되었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좀 뜬금없이 들릴 수도 있어요. 초반에는 그 전 이게 바로 비정규직 문제라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비정규직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제가 학교를 사례를 갖고 이제 말씀을 좀 학교도 좀 뭐 교육청마다 다르긴 한데 어떤 교육청 같은 게 3분의 1 정도가 비정규직 교사 그 기간제 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기간제 교사가 누가 되느냐? 나이 드신 분도 많이 되고 하지만 지금 4대 졸업하는 친구들은 임고를 봐가지고 교사가 될 바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워낙 임용고시가 바늘구멍이고요. 네, 바늘구멍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심지어는 이제는 기간제도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이러저러한 경력을 쌓은 다음에나 기간제를 할 수가 있고 그 기간제를 하는 동안에도 이 인정을 받아야 또 이제 돌아가면서 또 기간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기간제라고 하는 게 모든 비정규직이 똑같겠지만 전적으로 얘가 이 친구가 계속 교사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건 교장한테 달려 있거든요. 노예가 되는 노예죠. 거죠. 노예죠. 그러니까 네. 뭘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기간제이면서 뭐 저항을 한다 이건 아예 불가능한 거고 완전히 순응하는 이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서 억울함과 분노가 또 그쵸. 쌓이죠. 근데 네. 이제 한편에서는 이런 교사들이 있는데 정규직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또 뭘 고민하냐면은 그 잡무라든가 이러저러한 거에 대한 업무부장이 높으니까 이제 잡무를 거부한다든가 이제 이런 형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규직에서도 다른 노동에서 마찬가지면 그러면 이 정규직이나 정규직 교사들이 거부하는 잡무가 이전에는 다 비정규직한테 가는 그쵸. 거지. 그렇죠. 이전에는 다 같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게 네. 운동이 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부를 하면 그래 김 선생 하기 싫어? 이 선생 당신이 와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건 거죠. 네. 이게 기간제 교사이거나 아니면 신규 교사이거나 아니면 뭐 초빙 교사라고 해가지고 교장이 이렇게 그 초빙하는 교사 제도가 있거든요. 그거 이렇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 노동을 거부한다는 거 이게 그 개별적 주체인 나로서는 노동의 거부지만 이게 노동 자체가 위계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노동은 거부되는 그 전체 노동에서 보면 거부되는 노동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하중으로 떨어지는 노동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교단 안에서도 교직사회에서도 세대 갈등이 되게 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정규직 교사들 보고 이름은 지들이 다 가져가고 네. 일은 우리가 다 하고 이제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건 거죠.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비정규직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정규직의 문제라고 하는 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그냥 노동의 차이가 아니라 거의 신분제에 가깝거든요. 평등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뭐 좀 이런 북토크에서 뭐 사상가 이름을 거론하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그 아렌트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한나 아렌트요? 예, 한나 아렌트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대화라고 하는 거는 우정에 기초했을 때거든요. 우정은 평등하다는 게 전제로 깔려 있어야 돼요. 소통은 평등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지. 그 이 평등하지 않은 사람들께 하는 걸 우리가 소통이라고 볼 수가 없죠. 명령과 그렇죠. 지시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소통을 하자. 우리가 소통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소통의 조건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 그 조건이 제가 평등이라는 거죠. 그 평등이 깨진 게 노동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이 신분제적인 이 위계에 이거를 평등으로 돌리려고 하는 평등한 완전 평등한 뭐 이제 그런 거하고 좀 다르겠지만요. 그 노력 없이 그 지금 비정규직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는 세대들을 향해서 우리랑 소통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말로 또 굉장히 문화주의적 접근이라는 거죠. 그쪽으로 점프하시고 문화인류학을 전공하면서 문화라는 말 되게 이렇게 안 좋게 쓴 것 같아서 마음에 팍팍 와닿아요. 네. 그쪽으로 점프하신 게 이해가 가는 게 이제 제 책에서도 보면 SSM 얘기를 하면서 왜 이제 우리는 이게 SSM에 가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더 좋아하게 되는가에 대해 쓴 게 또 있었는데 동네 구멍가게 안 갔고 SSM을 가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이제 판매원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게 너무 않는. 힘든 거죠. 본인에게 그런 상황들이 또 말씀하신 또 왜냐하면 또 그
그 비정규직이 많은 공장에서는 서로 간에 대화도 안 한다고 하거든요. 루퍼들이 나온 것처럼. 왜냐하면 내일 모레면 사라질 수도 있는 그렇죠. 사람이랑 자기가 그 대화를 나누고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가지면 이제 떠나면 상처만 쌓이는 거잖아요. 큰 상처는 아닐지라도 그런 어떤 데미지가 쌓이는 건데. 근데 참 이게 또 고양이 목에 방울 걸게 되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그 운동이 있어야 되고 운동을 하려면 또 어떤 소통의 측면이 필요한 것인데 또 소통의 전제 조건이 또 그 사회 문제로 인해서 또 발생하고 있는 것이니까 또 언제나 문제가 이렇게 뱅뱅 돌게 악순환.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는 거잖아요. 이렇게 뭐 자영업자가 많아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되게 보수적이다. 뭐 맞는 말이지만 그럼 왜 그러면 이제 자영업자가 그렇게 많으냐? 그럼 또 원인을 물으면 아 노동 계급이 튼튼하지가 않아서 자영업자가 많이 양산된다. 이렇게 많이 잘리고 일찍 잘리니까. 일찍 잘리니까. 서로가 서로의 원인을 구성하고 이제 빙빙 도는 그런 악순환 고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비정규직 문제는? 그러니까 저는 관련해서. 다시 또 우리가 저 책을 칭찬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래서 저기 한 기자가 쓴 저 책이 그러니까 그 문화주의적 범주로서의 청춘이 아니라 거기서 계속 노동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을 하자라고 하는 말을 문화주의적으로 구성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정치적 그 노동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정치적 주체를 선험적으로 가정해 놓고 너도 정치적 주체 나도 정치적 주체 우리 소통하자라고 해봤자 이건 백날 안 된다는 그러니까 이제 거죠. 바꿔서 말하면 그 소통 이건 이게 소통이 다른 방식의 소통일 수가 있는데 상대방과 나의 불평등함을 인정을 하고 얘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불평등한 실제로 불평등한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럼 불평등한 관계라는 걸 인지하게 되면 얘가 나한테 흉금을 털어놓지 못하는 상황까지 당연히 그쵸. 미리 감안하고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심스러움이랑도 좀 연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이게 직장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노동을 분담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노동을 거부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건 되게 오해가 있는 말이라 가지고 몇 번 논쟁을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예를 들면 교직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교사의 진정한 일이 아니야 해서 거부를 하는 순간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게 다 비정규직한테 누군가한테 네.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어쩌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교실이든 교무실이든 아니면 뭐 대학교 강의실이건 아니면 뭐 직장이건에서 이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가 하면 내가 노동을 거부하는 걸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가장 비정규직인 노동자의 노동을 내가 분담하는 거지. 같이 나눌 때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노동을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그게 불필요한 노동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는 것도 같이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불필요한 일은 이런 일은 다 같이 하지 말자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어딘가 흘러가게 놔두는 게 아니라 그 일이. 그렇죠. 내 개별 교사로서의 내 진정성 속에서 또는 강사로서의 내 진정성 속에서 나는 못하겠다. 이제 이런 거하고는 다르게 가야 되는 것인 거죠. 그래서 제가 비정규직 문제가 되게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 이제 그 상황 스스로를 극복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가장 쓸모없는 노동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걸 보면서 그 쓸모없는 노동을 나누는 것 있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소통이 시작되는 거고 그 쓸모없는 노동을 장기적으로는 거부할 수 있는 개별 주체가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함께 거부할 수 있는 같이 없애고 줄여가야 되는 거죠. 없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지점에서 지사 형태, 그러니까 내가 고결하고, 내가 진정하고, 진정성이라는 말 정말 싫어하거든요. 제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진정해지려고 하는 이걸로는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만 진정해져요. 네, 맞습니다. 예. 오히려 사회는 지금의 위기화된 구조는 그래, 그럼 넌 진정해져. 딴 사람 시키지 뭐.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니까요. 네. 저는 사실 오늘 이 약간 양심의 가책으로 후반부에 무슨 말을 못 하겠는 게 제 얘기 듣는 거 같아요. 제가 학교에 저도 뭐 정년 보장 받은 지 한참 됐고 정교수 됐고 다 됐고 한 상황에서 저는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각종 정치 투쟁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아 난 이런 더러운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나한테 그런 얘기 묻지도 말고 그러니까 손을 완전히 놓고 이렇게 지내는 편인데 생각해 보면 말씀하신 그대로 어디선가는 이제 제가 해야 될 얘기 또는 제가 해야 될 일을 누군가가 떠맡고 있는 게 당연히 뭐 교수 사연 더한 거잖아요. 어딘가에 비정규직들도 굉장히 많은 거고
굉장히 좀 양심이 많이 찔리는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 앞으로의 활동 계획 같은 거 이게 막 진지한 얘기하다 갑자기 앞으로 활동 계획 그러면 예 마무리로 이 앞으로의 계획 한번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우리 한윤영 기자부터. 아, 네. 요즘 주로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지내는지 앞으로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네. 참 뭐 예, 사실 그 요즘 세상에 앞으로의 계획을 말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얘기인데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게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왔다 갔다라는 거는 임금을 받다가 받지 않다가 그런 차원의 얘기인데 미디어스 기자를 하게 되면서 이제 글쟁이들도 이제 기사를 쓸 수 있는 종류의 글쟁이와 그렇지 않은 종류의 글쟁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월급을 한번 받아봤으니까 만약에 이제 몇 년 후에 다시 좀 나와서 뭐 밖에서 글을 좀 쓰게 되더라도 뭐 다시 또 새 매체가 생기면 또 다시 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게 사실 이게 요즘은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서 네. 이제 뭐 단행본 작업은 뭐 이제 뭐 몇 건 계약해 놓은 것들은 있고요. 몇 건 계약해 놓은 상태군요. 열심히 쪼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가 밀리면은 또 연쇄적으로 밀리게 되지 않습니까? 제일 열심히 쓰는 주제는 뭐예요 요새? 요즘은 좀 영역들을 좀 넓혀 나가려고 이제 약간 역사 쪽 교양도서를 근데 제가 뭐 전공자는 아니니까 좀 네. 약간 그 소재를 좀 참신하게 잡아서 좀 풀어내는 그런 쪽으로 좀 그 해보려고 이제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아직 이게 원고를 많이 안 써서 제가 뭐라고 소개를 하기에는 네, 좀 힘들 것 같고요. 선생님 어떠세요? 전 별로 계획이 없어요. 그 저는 제가 아까 처음 질문할 때 저보고 왜 음유운 시인이냐고 했냐 했었을 때 그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르긴 했지만 아마 저보고 음유운 시인이다 이렇게 했었을 때 제가 세상에 사실 좀 되게 무관심한 편이거든요. 그 글 쓰고 뭐 강의하고 사회학하고 사회 문화 문화학하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관심이 없다 면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전 별로 크게 관심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또 제가 자아실현 욕구가 거의 없거든요. 제가 별로 이렇게 자아실현 욕구가 없어가지고 막 이걸 꼭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제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다 하는 게 좀 없어요. 그래서 원래 이런 질문에 답할 방법이 없으시군요. 네.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에 네.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아마 우연히 술자리에서 어떤 편집자가 이런 거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뭐 재밌겠네 그러다가 오늘 보니까 코 깨져 있다 그럼 아마 그걸 책이 꾸역, 하나 나오는 그걸 꾸역꾸역 쓰고 네. 있지 않을까 그 정도 계획 그 정도 계획 그 정도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길 가다가 하여튼 만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대표적인 사람 둘을 뽑으려면 하나가 한윤영 하나가 엄기호였거든요. 엄선생님 좀 무섭더라고요. 엄선생님은 이렇게 네? 무섭다는 게 트위터 같은데 글을 봐도 굉장히 완성된 글로 굉장히 그러니까 상대방이 빠져나갈 길이 없는 완성된 글을 쓰는 그게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야 오늘도 만나서 또 근데 오늘 진짜 좋았어요. 역시 사람 직접 만나야 되고요. 제가 허당이거든요. 아니, 되게 배우고 깊이 다음에 좀 강좌 같은 거 저는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엄기호 선생 하는 강의 같은 거 좀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오늘. 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그런 이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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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시간이 순식간에 갔어요. 순식간에 갔어요. 네, 시간이 우리 한참 말, 네,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듣다가 보니 빠져드네 듣다가 보니 재미가 있네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이게 웬걸 기다려지네 책 속에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그게 뭔데 이게 뭘까?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내 인생을 바꿀 여행 답사기에서 만난다. 20년 내내 가슴 설레는 베스트셀러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한국인의 가슴을 뛰게 하는 우리 시대의 명저 출간 20주년 330만 독자가 선택한 답사여행의 길잡이 이홍준 지음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도서출판 창비
결정적 순간. 오늘 결정적 순간의 주인공은 소설가 신경숙 선생님인데요. 30살이 됐을 무렵 받았던 중압감, 고민의 시간들, 그리고 풍금이 있던 자리의 성공으로 달라진 삶의 궤적에 대해서 늘 그렇듯이 잔잔하고 감동적인 목소리로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소설가 신경숙입니다. 제가 서른이 될 무렵의 이야기를 할까 해요. 등단을 22살에 했기 때문에 서른이 될 무렵에는 제가 등단한 지 한 8년쯤 되는 해였는데요. 갑자기 서른이라는 나이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뭐 거울을 보면 매일 하루하루 주름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서른이라는 나이가 그저 인생의 어떤 한 순간, 뭐 굳이 붙인다면 인생의 사춘기에 불과했는데 그때는 너무나 무겁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 이 서른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고는 너무나 큰 부담으로 계속 살게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동안에 어떻게 서른이 되면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소설 쓰는 일, 그 일에 한 번도 집중을 해보지 못한 채 서른이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하고 있던 일들을 모두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29에서 서른 되기까지 1년 동안 제가 썼던 작품들이 풍금이 있던 자리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단편들입니다. 그렇게 1년을 지내고 나서 이제 풍금이 있던 자리를 책으로 만드는 작업을 출판사에서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풍금이 있던 자리가 출판이 되고 또 그 책을 좀 특이한 일이긴 했죠. 그 단편 소설 집이었는데 그 책을 독자들이 많이 읽어준 덕분에 제가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제가 꿈에 그리던 아주 넓은 책상과 그리고 넓은 작업실, 넓은 작업실은 아니군요. 넓은 책상과 그 작업실을 갖게 해줬습니다. 그때 만약에 그 서른이 될 무렵 그때 가졌던 그 중압감 이런 게 없었다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테고, 그 시간을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어떻게 제가 내릴 수 있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이 풍금이 있던 자리 이후로부터는 오로지 작품만 쓸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저를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어떤 결정적 한 순간이 바로 그때이기도 합니다. 책마을 소식. 네, 책마을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허미경 기자를 모시고 최근 출판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요즘 제일 뜨거운 책이 어떤 책인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수 선생님.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미국의 문화이론가 스티븐 그린블렛이라는 분이 쓴 1417년 근대의 탄생이라는 책하고 한국의 언론학자 강준만 교수가 쓴 갑과 우리나라, 이 두 권의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1417년 근대의 탄생, 어떤 책인가요? 이 책이 지난해 2012년에 미국에서 이 퓰리처상을 받은 저작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자인 스티븐 그린블렛은 국내에는 셰익스피어 문학 연구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요. 아마도 이분 저작이 국내에 소개된 건 이번 책이 처음이지 싶습니다. 이분 나이가 올해로 70살인데요. 아마 필생의 역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책을 읽으면서 야, 정말 이 책 인문교양서 집필의 한 전범을 보여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재밌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고문사를 추적하는 책사냥꾼과 중세의 오래된 수도원, 그 속에 먼지 속에서 발견한 책. 이 책을 읽다 보면 소설로 치면 에코의 장미 이름이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물론 이 책은 이제 논픽션이고 푸코의 소설은 픽션이지만요. 요즘 언론 보도에는 또 한국 사회에 만연한 이 갑을 관계, 뭐 남양 유업이라든지 뭐 윤창중 사건이라든지 여러 사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언론학자 강준만 선생님이 아주 시의적절한 책을 내셨죠? 네, 맞습니다. 강 교수님이 쓴 갑과 우리나라. 이 책은 흥미로운 점은 한국사회 갑을 구조의 연원을 조선시대 관존 민비 사상에서 찾고 있더라고요. 강 교수는 이 책에서 한국 사람들이 갑을 관계에 중독되어 있다라고까지 말하는데요.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이 사회의 권력자들, 갑들이 횡포를 부리면 약자들이 하소연을 하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럴 경우에. 억울하면 출세하라 이렇게들 말을 많이 하는데요. 출세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 거죠. 출세할 때까지는 좀 조용히 있으라는, 입닥치라는 네, 그런 네, 맞습니다. 거죠. 네. 말하자면 강 교수가 이 책을 쓴 이유랄까요? 이유라는 것은 억울하면 출세하라라고 말하는 이런 사회의 분위기를 협파하자 이런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재밌는 책이 나온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갑을 관계라는 것은 실제로는 이제 경제민주화랄지 뭐 정관예우 같은 것도 그런데 네, 해당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관예우 분쟁이랄지 이런 네. 것들이 갑을 구조를 협파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저는 강 교수님 책을 읽게 돼서 너무 즐겁고요. 다음으로 한겨레 신문이 이 책 섹션 지난 5월 20일치부터 토요일치가 아니고 월요일치에 배치를 하는 상당히 중요한 전환을 마련했는데요. 책 기사가 일면에 나가는 것도 상당히 큰 변화죠. 네, 맞습니다. 월요일치의 책 섹션을 옮기고 7개면으로 증면을 하고 일면에 한 줄을 여는 생각이란 문패를 달아서 그 주에 저희가 책 섹션 커버 지면에서 머리로 쓰는 기사 중에서 핵심이 되는 생각을 일면에 일부 담아내고 다시 측면에서 펼쳐주는 이런 지면을 꾸리고 있습니다. 토요판에 보통 실던, 그러니까 쉽게 토요판 보고 책 사러 나가라는 주말판에 보통 실리던 책 섹션을 이 월요일로 옮긴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저희 언론계에서는 이제 토요일치는 가동성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독자들이 신문을 보지 덜 본다는 거고요. 월요일치는 가동성이 높은 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겨레 신문이 책 지면은 이제 항상 중시해 왔고 책 지면을 월요일치에 옮겨서 좀 더 많은 독자들이 책을 보고 저희 책 기사를 읽고 그 책을 구입해서 읽고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던 건데요. 출판계든 신문이든 다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좀 같이 살자는 활로를 찾자는 새로운 실험인 것 같고요. 네. 뭐 여러 하여튼 응원과 응원의 편지, 메시지들을 좀 많이 보내주셔서 한겨레에도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허미경 기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스는 김영택입니다. 꽃 피고 새우는 봄, 새로운 시집으로 인사드립니다. 어설픈 사랑은 하지 말고 돌아갈 길도 생각하지 말자. 섬진강 시인 김용택의 새로운 시집 키스를 원하지 않는 입술 욕망의 시대에 맞서는 진정한 서정의 힘 김용택 시집 키스를 원하지 않는 입술 도서출판 창비 상담해도 괜찮아. 오늘 상담해도 괜찮아에서는 아이디 창문님이 남겨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두식 선생님은 월요병 같은 건 별로 없으시겠죠? 직장인들은 월요일, 특히 아침 시간은 거의 죽음입니다. 월요일 아침은 회의다 보고다 해서 정신이 없는데 정말 만사가 귀찮고 짜증납니다. 월요병을 이겨낼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제 답변 당연히 획기적인 방법은 없죠. 네, 월요병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요. 저도 월요일이면 서울에서 대구로 내려가서 첫 강의를 하는데 확실히 감도 떨어지고요. 실수할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월요일은 월요일 아침이 아니라 일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거죠. 금요일 해질 때부터 일요일 해질 때까지는 잘 쉬고 잘 놀대. 물론 이렇게 쉴 수 있는 사람도 이런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많지 않죠. 주말에도 출근들 많이 하니까요. 어쨌든 일요일 저녁에는 너무 무리하지 말고 놀거나 너무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지 말고 이미 한 주가 시작됐다고 생각하고 일요일 저녁 시간을 보내는 거죠. 일기를 쓰거나 한 주의 계획표를 짜거나 다음 주에 만날 친구들하고의 일정 같은 거를 미리 조정하거나 또는 개그 콘서트를 보거나 하는 식으로, 그러나 이미 한 주는 시작됐다는 마음으로 미리 발동을 걸면 월요일이 조금은 덜 피곤하더라 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일요일 저녁부터 회사 갈 준비하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나름대로 일요일 저녁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일요일 저녁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좀 답답한 얘기들을 답이랍시고 드리는 게 되게 죄송하고요. 그렇더라도 어쨌든 김두식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같이 그냥 얘기나 나눠보고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사연이 있으시면 인터넷 창비 블로그 상담해도 괜찮아에 글을 남겨주시면 나중에 책도 한 권 보내드린다고 하네요. 재밌는 얘기들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 문학 블로그 창문 라디오.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문 게시판 라디오.창비.com에 접속하시면 현장 스케치 동영상과 사진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창문 게시판에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고 상담해주세요 게시판에 사연을 올려주신 분께는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요즘 또 중2병이라는 말이 유행한다고 하는데요. 북한이 남쪽으로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남한에 중2가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고요. 예전에는 왜 방위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하지만 그런 중2들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멀쩡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중2병이라는 말도 주로 사춘기 자녀들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나오는 얘기들이고요. 또 뭐 우리 세대가 광주를 겪지 못한 세대에 대해서 한탄하는 것도 비슷한 거겠죠. 자기보다 어린 세대에 대한 걱정들, 뭐 꼰대지일 수도 있고요. 이른바 386세대, 다른 어떤 세대보다 앞선 세대에게 반항적이었던 사람들이고 대학 들어가면서 이전에 배운 모든 것은 다 거짓이라고 깨달았던 사람들이고요. 부모들 얘기라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았고 부모님들이 입에 달고 살았던 한국전쟁, 몸으로 우리는 직접 겪지 않았으면서도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보다 훨씬 아는 척을 많이 했고 부모님이 알고 계신 한국전쟁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우리 아버지 포로수용소도 갔다 왔던 양반인데 그런 분 붙잡고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386세대, 어느 세대보다 진보적이었지만 자녀들을 속수무책으로 또는 주도적으로 입시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어느새 욕먹을 나이가 됐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했고요. 우리 세대가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또 다음 세대의 이 모두까기 인형들에 대해서도 그 친구들이 몇 년 후에 우리와 똑같이 또 욕먹는 입장에 들어설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런 상상을 하면서 슬며시 웃음 짓다 보면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 인생이 흘러가는 것, 세대가 흘러가는 것, 재밌고도 서글픈 일이고요. 그래서 저는 세대를 넘어서 서로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방송의 제작과 공급은 출판사 창비가 하고 있고요. 프로듀서 황혜숙, 기술편집의 석상훈 유금백, 홍보의 지은영, 김정규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진행을 맡은 김두식이었습니다. 2주 후에 뵙겠습니다.